뭐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부평을 대표하는 그런 그 최근의 쟁점 같은 것들은 이제 뭐그뭐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련한 것들, 서민 생활의 안정과 관련한 뭐 그런 것들이 주된 과제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그 구청장님 활동상도 이제 그 소개가 되면서 뭐좀 인상 깊었던 기사 몇 가지를 갖다 이제 그 소개를 하면은 이 부평 지역의 공단이 좀 오래됐죠. 여기가 이제 좀 오래된 공단이다 보니까 이 공단을 어떻게 이제 그 요즘 스마트란 말이 유행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부평의 그런 그 공단이라든가 시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스마트하게 재생할 거냐. 확 밀기는 좀 어려운 그런 여건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재생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그 스마트 도시 재생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하나의 트렌드로 이제 그 부각이 되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서민생활 안정이라든가 이제 뭐그 상가, 시장, 활성화, 뭐 이런 것들이 또그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래시장 리모델링 얘기 같은 것들도 주된 그런 그 현안이 될것 같고, 아주 크게 본다라고 얘기하면, 아주 크게 본다라고 얘기하면, 뭐 여기가 결국 또 한국 GM의 그런 그 생산기지 역할을 갖다 이제 그 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니까, 이게 그 일종의 자동차 도시로서 한번 좀 제도약하는 그런 것들도 한번 쉽진 않은 그런 대목이지만 우리가 좀 같이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이제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한번 그 크게 이제 큰 얘기부터 좀 해야 되는데 자동차 도시라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디를 우리가 이제 그이 한번 이렇게 갖다 붙여볼 것이냐. 매치를 시켜봐야 되겠죠. 이렇게 쫙 매치를 시키고 그 매치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올 것들을 갖다 뽑아내고, 그걸 우리가 이제 그 정면교사한다라고 얘기해야죠. 빼와야 되겠죠. 그리고 비슷한데, 뭐 실패한 것들은 뭐예요? 우리의 반면교사로 삼아갖고. 그러니까 우리가 국내외 사례를 보는 것은 이 정면교사하고 반면교사에서 우리한테 뭐예요? 좀그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그 해결책을 갖다 이제 제시하는데 좀 초점을 갖다 이제 그 부여할 예정이다. 그래서 여기 강의 안에 많은 도시들이 이제 그 사례들이 그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부평과 좀그 관련되는 그런 핵심적인 얘기들을 좀그 중심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한국을 대표하는 자동차 도시 하면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죠. 울산. 또 어디 있어요? 요 근처에. 뭐 광명이라는 데가 있어요. 광명.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부평이 이제 그 광명과 아주 유사한 그런 측면을 갖다 이제 그 지니고 있습니다. 제가 공교롭게도 그한 2주 전에 그 광명에 공기업 평가가 있어서 갔었고 강의도 했어요. 그 같은 날 같이 연결이 돼서 했었는데 그날 광명 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여러분들 광명 가보신 분도 있겠지만은 뭐 최근에 광명에 호재들이 몇 개가 생겼어요. 부평과 비슷한. 거기는 기아자동차 그이 기반 시설이 있죠. 그래서 유사한데 좀 오래되고 구도심은 되게 낙후돼 있고 그리고 이 구도심 지역 같은 경우는 뭐좀 어떻게 보면 이 도시재생 같은 것들이 지연되면서 좀뭐 폐가도 막 있을 정도로 좀그이좀 약간 그 광명역을 주변으로 한 새로운 신도시는 삐까뻔쩍하고 뭐 이렇게 화려하게 좀 뭔가 이제 보여지는데 구도심 지역은 좀그 낙후된 그런 것들을 갖다 이제 그 많이 그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는 되게 이제 그이 오래된 아파트 단지들 그것도 LH에서 오래전에 지은 그런 그뭐 구로공단 배후 지역 성격도 있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 뭐그 구로공단이라는 데가 또 과거에 상당히 이제 그 핵심적인 그런 산업기지였었죠. 그리고 부평에도 그런 구로공단과 유사한 공장들이 꽤 많고 그 중소기업들을 찾아다니면서 독려하고 애로사항을 갖다 청취하는 것이 구청장님의 주된 일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서민들을 위해서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서 막 이렇게 이 돌아다니시고 또 이제 하는 것이 그 결국 공단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그한 기사 같은 것들이 뭐 부평구 이렇게 해갖고 보면 그런 것들이 이제 쭉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그런 것들이 지역 현안이다라는 것 정도는 다들 알고 계실 정도의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고 이제 그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또뭐그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얘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그런 현안과 관련한 뭐 그런 쟁점을 갖다 이제 뽑아서 저한테 질문해 주셔도 제가 또뭐그이 답변해 드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크게 보면은
제가 봤을 때 가장 비교를 먼저 해야 될게 이제 광명 정도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울산 정도 이제 그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해외 사례를 그 보게 되면은, 해외 사례를 보게 되면 뭐 세계적인 자동차 도시들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자동차 도시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만한 대로 이제 그 몇 개 소개를 하면은, 미국의 디트로이트라는 도시가 있어요. 디트로이트라고 해서 이제 그 러스트 벨트라고 이제 그 지칭하는 그런 지역인데, 과거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미국 자동차가 세계를 휩쓸었겠죠. 세계의 공장이었으니까. 근데 요즘은 뭐 아시다시피 이제 자동차 하면은 독일, 일본, 한국 이런 데가 잘 나가지 미국 차가 잘 나가는 시대는 아니다 보니까 뭐 도시 자체가 녹이 쓸어가고, 그 이 디트로이트라는 도시가 자동차 도시였었는데, 세계적인 자동차 도시였었는데 2013년에 파산을 해요. 파산을. 그래서 이제 그 이 디트로이트라는 도시가 이제 그 뭐 그 우리가 그 좀 어색한 얘기지만 그 녹이 쓸다 못해서 녹이 쓸다 못해서 파산까지 하게 된, 그 뭐 부평에 대한 뭐 일종의 뭐예요, 반면 교사가 되는 거죠. 그 왜 거기는 경쟁력을 상실해 가면서 이제 그 좀 그 이 정체된 모습을 갖다 이제 그 보이느냐. 뭐 그 미국의 자동차 산업 못지않게 또 우리 가까운 일본에도 그런 도시들이 많이 있어요. 가까운 일본에도 그 뭐 제조업 도시라든가 특히 광산 도시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뭐 쇠퇴하고 파산하는, 뭐 예를 들어서 홋카이도에 있는 유바리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태백시와 비슷한 그런 그 석탄 산업 중심의 그런 그 이 이 산업 기반을 가지고 있었는데, 뭐 아시다시피 석탄이 요즘 사양 산업이잖아요. 문 닫고 있는 그런 산업이다 보니까 뭐 거기도 파산하고, 그래서 이 도시가 그 이 좀 경쟁력을 잃고 쇠퇴하게 되고 사람들이 빠져나가게 되고 시장이 썰렁하고 세금 안 거치고, 근데 그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아서 이사를 가요. 그러면 근데 주로 남는 거는 노인분들만 남아요. 그러다 보면 그 시청에서 돈 쓸 일은 더 많죠. 그 여러 가지 그런, 그러다 보면 이제 재정력의 그런 그 문제 같은 것들을 갖다 이제 그 유발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뭐 디트로이트 같은 그런 자동차 도시의 그런 선례를 밟지 않기 위해서 뭐 좀 그 부평구에서 구청장님이, 구민들이, 그 다음에 주민 단체가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들 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이제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요즘은 뭐 약간 좀 열기가 식었지만은 가장 잘 나가는 그 한국에서 인기 있었던 뭐 벤츠는 너무 비싸서 좀 약간 그 못하지만은, 길거리에 BMW는 꽤나 많이 다니죠. BMW 꽤나 많이 다니는데, 이 BMW의 그런 그 이 도시라고 얘기하면 독일의 뮌헨을 들 수 있어요. 뮌헨을 들 수가 있는데, 이 독일의 뮌헨에 가보면 뭐 BMW 공장도 있고 연구소도 있어요. 공장도, 그러니까 도시 한가운데에 공장도 있고 연구소도 있고, 그리고 그게 어디에 위치해 있냐라고 얘기하면 우리로 치면은 서울 올림픽 공원 같은데 옆에 있어요. 그 이 뮌헨 올림픽 공원의 옆에 BMW 공장, BMW 박물관, BMW 뭐 그 출고 센터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뭐 관광객들도 많이 그 박물관에도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역의 그런 그 홍보 수단으로 이제 그 많이 활용되는 뭐 그런 거는 우리가 또 좀 그렇게 배워야 될 그런 사례가 되겠죠. 독일의 그런 그 자동차 산업이 이제 그 이 경쟁력을 가지면서 이제 그 도시가 살아나고, 그 주변에 뭐 그 단순히 공장만 있는 게 아니라 공원도 같이 있고, 그 다음에 박물관도 있어서 사람들이 오고, 그리고 뭐 그 도시가 워낙 그 이 쾌적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그 이 출고센터까지 와서 직접 차를 받아가는 뭐 그런 그 관광 코스로도 이제 활용이 되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그 이 좀 염두에 이제 그 두어야 할 만한 뭐 그런 부분들이다.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집에 가시면은 그 유튜브 같은 데 들어가셔갖고 제가 얘기한 그런 키워드 몇 가지 정도 이제 뭐 그 BMW 뮌헨 공장, 그 다음에 디트로이트 그 자동차 산업 뭐 이렇게 하면은 관련 동영상들이 다 떠요. 요즘은 뭐 그 동영상의 시대입니다. 이제는 그냥 단순히 앉아서 검색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이제 뭐 그 뭐 스마트폰도 5G 시대가 되다 보니까 워낙 속도도 빠르고 동영상 재생 같은 것들이 이제 그 잘 되는데, 그래서 이 그 관련된 그런 그 공부를 열심히 이렇게 좀 찾아서 그것도 뭐 이 동영상 같은 거를 많이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뭐
하다못해 이 자치분권대학과 관련한 모든 콘텐츠도 다 유튜브로 공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오늘 좀 졸렸고 컨디션 안 좋아서 좀 그 잘 못 들으신 분은 집에 가서 한가할 때 그냥 재생해서 다시 들어보는 것도 이제 그 좋은 방법이고, 또 여기에서 개최되지 않았던 그런 강의 같은 것들도 이제 그 참고해서 볼 수 있는 뭐 그런 그 계기를 갖다 이제 그 마련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뭐 일단 여러분들한테 이제 드리는 뭐 그 사례를 구체적으로 다 설명하기가 어려우니까 유튜브를 활용해서 동영상을 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두 번째는 구글 지도를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구글 지도에서 디트로이트, 뮌헨, 뭐 광명, 뭐 울산 치면은 지도가 쫙 나와요. 지도가 쫙 나오고 그 지도를 갖다 이제 넓게 좀 이렇게 확대해서 이제 여기저기 좀 전체적인 윤곽을 보신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그런 그 부분들을 갖다 이제 그 보시고, 이 구글 지도에는 그 지역의 대표적인 명소 사진이 들어있어요. 그래갖고 그 사진만 봐도 그 사실 뭐 비싼 돈 들이고 관광 가지 않으셔도 그 견학 가지 않으셔도 웬만한 중요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볼 수가 있어요. 다. 뭐, 그리고 이런 구글 지도에 있는 그런 정보 같은 것들은 뭐 상당히 이제 그 이 유용하게 또 뭐 이 다운이라든가 이 뭐 받아뒀다가 나중에 재활용하셔도 좋고요. 뭐, 그 또 뭐 검색도 이제 그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들 구글은 좀 약간 덜 쓰시는 편인데 이 구글이 좋은 점은 정책 문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파일 형태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공부에 좀 그 목말라 하시는 그런 분들은 구글로 검색하시면은 뭐 그 좋은 자료들을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뭐 우리가 한번 쭉 얘기하고 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관련 신문기사로는 성에 안 찬다. 뭐 조금만 보고서라도 보고 싶다라고 얘기하면 그 구글 검색을 하게 되면 그런 보고서가 파일로 다 제공이 돼요. 그래서 이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그런 이 검색 엔진인 이유가 있어요. 그 뭐 급기야는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책 같은 것들도 파일로 다 그냥 그 이 검색이 될 정도로 검색 능력이 탁월해요. 여러분들 이렇게 비교 검색해 보시다 보면 어느 거는 되게 검색이 잘 되는데 어느 거는 좀 떨어지는 뭐 그런 경우를 갖다 이제 그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뭐 또 하나 얘기하면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이 있어서 뭐 외국어를 갖다가 내가 공부하기는 그 어려운 세상이지만 요즘은 외국어 공부 안 하셔도 돼요. 번역기가 워낙 좋아져갖고 이 번역기를 가동시키면 외국의 그 홈페이지 같은 것들이 바로 한글로 전환이 돼요. 바로 전환이 되는데 이렇게 보면 대충 읽을만 해요. 그 이 뭐 완벽한 그런 그 문장은 아니지만 수준이 높아져갖고 영어가 됐든 일어가 됐든 웬만한 것들은 다 그 번역기의 도움을 빌려서 외국 사례도. 그러니까 정말 이제는 정보를 내가 수집하고 가공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그 많이 활용하라고 이제 그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 오실 정도의 열의가 있으신 분들이면 집에서 지금 뭐 구글 지도로 사진도 좀 보시고 뭐 아까 유튜브 얘기했죠. 유튜브로 동영상 검색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번역기도 하시고 뭐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그 이 활용해서 여러 가지 사례들과 좀 친해지는 뭐 그런 그 연습을 하시면은 그 많은 그런 그 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또 여기 계신 분들한테 뭐 또 그 이 드리고 싶은 얘기 중에는 신문도 좀 열심히 보면 좋겠다. 요즘 뭐 그 이 스마트폰으로 다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문을 보시는데 매일 좀 이렇게 그 그냥 일반적인 신문을 보지 말고 좀 그 사고력을 좀 이 키우려면은 칼럼 같은 것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심혈을 기울여 쓴 글 같은 것들 좀 이렇게 사실 여기 강의안에 쓰여져 있는 제 강의안이 좀 두꺼운데 제가 일부러 좀 두껍게 한 이유는 제가 기존에 썼던 칼럼들을 많이 넣어놨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라고. 그래서 그냥 단편적으로 압축된 것보다는 뭐 이렇게 전문을 갖다 쫙 읽다 보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행간의 의미 같은 것들을 우리가 좀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뭐 우리가 나이 들어서 뭐 그 이 색스폰도 불고 뭐 그 뭐 댄스 클럽도 가고 노래 클럽도 가고 뭐 이런 거 많이 하시긴 하지만은 뭐 그것도 오래 하다 보면 지겨워져요. 좀 색다른 취미를 여러 개 갖고 계셔야 되는데 뭐 공부하시는 취미도 좀 그 지금 얘기한 유튜브를 통해서 뭐 이 좋은 강좌들 많이 좀 공부하시고 신문을 통해서 뭐 좋은 그 뭐 글이랑 좀 많이 접하시고 그러면은
머리도 좀 쓰시고 좀 그래야지만 제대로 된 그 아이디어를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평의 현실은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고 그 비슷한 정보들을 이렇게 비교하다 보면 가장 좋은 공부 방법이 비교예요. 비교. 비교하다 보면 뭔가 차이점이 나올 거예요. 그 차이점이 나오고 뭐 예를 들어서 그 아까 제가 가장 먼저 뭐 비교 대상으로 삼았던 광명 같은 경우에는 뭐 그 광명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발전의 축을 갖다 이제 구상을 하고 있고 또 가보신 분 많이 있겠지만 광명 동굴이라는 그런 그 관광의 명소를 하나 만들어냈어요. 이게 이제 그 폐, 이 탄광이라기보다는 텅스텐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금이라든가 복합적으로 광물을 채취해둔 아주 큰 광산인데 이거를 그 이 관광의 명소로 예전에는 새우젓 창고로 주로 썼대요. 그 새우젓 창고로 쓰던 그 동굴을 갖다 이제 그 관광지로 활용해서 와인바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테마 시설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관광객들을 갖다 이제 그 유치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뭐 그 VR 체험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것들을 갖다 이제 그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이 광명동굴 주변에 배후부지를 이제 이 그 개발해서 민자를 유치해서 배후부지를 개발하려는 구상 같은 것들을 갖다 이제 그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우리도 이제 뭐 제가 구체적인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낙후 지역 그 부평의 낙후 지역에 민자를 유치해서 뭐 그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방안 같은 것들 뭐 인천 도시개발공사 차원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부평으로 좀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제안 같은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뭐 그런 그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민간자본이라든가 도시개발공사랑 이제 조인트하는 그런 형태로 사업 추진 같은 것들이 이제 그 가능할 수 있다라는 뭐 그런 그 이 뭐 이걸 하기 위해서 광명은 부평에 지금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시설관리공단이 주로 하는 일은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 쉽게 얘기하면 생활 서비스, 기초적인 그런 시설, 복지시설이라든가 생활 편의시설 같은 것들을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지금 경기도에 있는 많은 그런 이 시설관리공단들이 공사로 바뀌고 있어요. 공사로 바뀌고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지역 개발을 갖다 촉진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결국 공단은 단순히 시에서 시키는 일만 하는 대행 기관이에요. 그 공단이라는 것은 그 서비스를 갖다가 대행 처리하는 그냥 자율성이 없어요. 그거는. 근데 공사는 자기 이름을 걸고 투자 유치도 하고 사업도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에요. 물론 이 자치구가 그런 거를 하기에는 좀 약간 떨어지죠. 예를 들어서 옆에 있는 시흥이라든가 뭐 광명이라든가 이런 데는 이제 그 인구는 뭐 그렇게 많지 않아도 이게 시다 보니까 좀 자율성이 큰데 이 좀 우리는 면적이 좀 작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율성이 없는데 그럴 때는 이제 그 인천 도시개발공사를 갖다 활용하고 민자를 갖다 유치해서 별도의 뭐예요? SPC라고 얘기하는 그런 제3섹터 법인 같은 것들을 뭐 활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특수목적법인이라 그래갖고 이 개발을 목적으로 한 별도의 회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민자 유치하고 인천 도계공도 참여하고 뭐 부평구청도 좀 땅 뭐 현물 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이 추진하다 보면 뭐 지역 개발 같은 것들이 이제 그 촉진될 수 있는 여지 같은 것들이 이제 그 생겨나게 된다라는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우리가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얘기할 수 있는 얘기들이 아닌가라는 뭐 그런 그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사례들이 이제 있습니다만 그 이 구체적인 것들을 이제 진행하면서 그때그때 좀 그 보도록 하겠고 오늘 그 이 생각하시면서 저한테 이제 그 질문이라든가 답변 같은 거 할 때 이제 그 여러분들이 좀 그 생각할 포인트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은 제가 질문하면 답변하실 것 중에 내가 어디로 이사 가고 싶은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내가 어디로 이사 가고 싶은가. 뭐 그게 이 상당히 내가 살고 싶은 도시가 어딘가를 갖다가 알려주는 뭐 송도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좀 더 가면 목동이 될 수도 있고 뭐 강남이 될 수도 있고 어디로 가고 싶은가라는 그런 거를 갖다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그런 그 자극의 역할을 갖다 이제 그 할 수 있다라고 이제 그 이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 내가 왜 거기를 가고 싶은가를 갖다 이제 생각하다 보면 뭐 건의할 게 이제 그 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뭐 구 차원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갖다 이제 그 하는데 뭐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좀 부족한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부평구의 그 서비스 수준이 여러분들 보기에 어느 정도나 될 것 같습니까? 그 순위가 안 나와요. 부평구청의 순위는 사실 그 제대로 안 나오는데 순위가 나오는 게 있어요. 순위가 나오는 게 있는데 시설공단의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의 순위는 쫙 전국적으로 쫙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평구의 그런 그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느냐를 갖다가 알고 싶으면은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의 랭킹을 갖다 보시면 돼요. 전국 뭐 한 그 이 9단위 시설공단 1번부터 뭐 한 40개 되는데 9만 쫙 순위대로 쫙 그 이 언론에 공개가 됩니다. 이 이제 올해는 이제 한 달 이내로 작년 거는 이미 나왔고 공개가 이제 그 될 예정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부평구의 행정 서비스 수준이에요. 행정 서비스. 좀 전에 얘기했던 뭐 경제 활성화 이거는 이제 그 이 공사라든가 이런 데서 해야 될 거고 행정 서비스는 공무원들이 하고 이제 근데 공무원들은 지금 아직 정당한 평가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 이 공무원들은 이 순위를 알 수가 없어요. 현재로서 뭐 말로는 그 이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만 객관적인 순위가 없는데 시설공단은 아주 확실한 순서가 있어요. 그 경영 평가를 통해서 저 같은 사람이 매일 평가 다니면서 그런 순위 매기고 하거든요. 그래서 딱 가보면 그 이 동네의 수준이 그 시설공단의 수준으로 그 판가름 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것들도 좀 그 참고하시면 좋겠고 뭐 요즘 그 행정과 관련해서 이제 그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아까 구청장님 얘기하면서 여기저기 막 찾아다니면서 애로사항 청취하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사 역할 같은 것들을 갖다 이제 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요즘 말로 얘기하면 적극행정이라고 얘기해요. 적극행정. 그래서 이제 그 이 과연 부평구가 적극행정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라는 거. 이 적극행정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중소기업 쫓아다니면서 애로를 얼마나 해결해주고 있고 서민들 이렇게 생활을 갖다 얼마나 잘 보살피고 있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뭐 여러분들한테 피해가 가는 규제 조항은 뭐예요? 가급적 그 좁게 해석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이득이 되는 여러 가지 편의 예, 조항은 뭐예요? 법령 해석을 넓게 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유리한 거는 넓게 해주고 뭐 불리한 거는 좁게 해주고 근데 과거에는 안 그랬죠. 과거에는 그게 거꾸로인 경우도 많았어요. 그래서 과연 구청이 나와 관련한 문제에 얼마나 이렇게 열린 자세로 법령을 이렇게 그 확대 해석해 가면서 확대 해석한다라는 것은 나중에 재량권 남용으로 공무원이 문책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갖다가 그렇게 열심히 시민을 위해서 일하다가 문제가 생긴 거는 적극행정 면책이라 그래갖고 이제는 그거를 갖다 이제 이 책임을 묻지 않는 뭐 그런 제도 같은 것들이 최근에 이제 그 많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적극행정의 관점에서 한번 부평구의 그런 수준을 갖다 이제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좋겠다. 그리고 유튜브에 보시면은 그 적극행정에 관한 우수 사례라든가 뭐 그 경진대의 결과라든가 이런 것들 다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 나중에 키워드 검색할 때 적극행정 이렇게 해서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뭐 그런 식으로 오늘 제가 자세히 하기 어려운 거는 그렇게 몇 가지 키워드를 알려드리고 지금 하는 얘기는 다 강의 안에 없는 얘기예요. 저는 주로 그 이 강의안은 나중에 시간 나실 때 다 혼자서 읽어보실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좀 이 강의 안에 없는 얘기를 갖다 그리고 지역과 결부되는 뭐 그런 얘기를 갖다 이제 그 많이 드리고 가려고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강의 안을 완전히 도외시할 수는 없겠죠. 우리가 또 그 이게 그 기본적인 포맷이다 보니까 그래서 뭐 중요한 부분은 좀 자세히 말씀드리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과감하게 좀 그 생략해 가면서 뭐 그 여러분들이 이제 그 활용을 하신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은 도시를 비교한다라는 얘기, 그래서 이렇게 매치시킨다라는 그런 말씀을 갖다 이제 좀 드렸었는데, 비교와 관련해서 이제 그 우리가 뭘 위해서 비교하느냐라고 얘기하면, 비교의 목표를 갖다 이제 발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발전. 여러분들이 뭐 가장 좋아하는 그런 발전이라는 게 있는데, 근데 이게 발전이라는 게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뭐 느리는 발전만 있는 건 아니에요. 느리는 발전만 있는 것도 아니고, 줄이는 발전도 있을 수 있고 나누는 발전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뭐 그 보존하는 그런 그 발전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발전이라는 것이 꼭 뭐 이렇게 외형 위주의 성장만을 갖다 의미하는 뭐 그런 것은 아니다.
뭐 그 이 도시가 경쟁력이 그 뭐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할 때 여러 가지 갖고 얘기하는데 저는 딱 이 세 가지로 단순화시켜서 이제 보통 그 비교를 갖다 이제 그 많이 하는 편인데 여러분들 뭐 도시를 얘기하기 전에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이 어느 정도나 될까라는 것을 갖다 이제 한번 우리가 얘기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뭐 국가 경쟁력 뭐 많이 들어보셨죠. 순위가 이제 그 여러 군데서 이제 그 나오는데 근데 그 순위가 대부분 이 느리는 그런 순위예요. 그 성장과 관련한. 근데 발전이라는 것은 그런 성장이라는 그런 의미뿐만 아니라 좀 그 뭐 국가로 얘기하면 국가 경쟁력은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국부, 국질, 국경으로 이제 그 나눠볼 수가 있는데 이걸 사람으로 치면 체력, 체질, 체격 이렇게 이 그 사람 뭐 우리 신원서판이라 그래갖고 이제 그 사람을 평가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여러분 자녀가 체력도 좀 있으면 좋겠고 체질도 좀 그 감기 같은 거 잘 안 걸리면 좋겠고 뭐 키도 좀 컸으면 좋겠고 양, 질, 격 이게 이제 딱 균형을 맞춰야지 이제 그 좋은 것처럼 국가나 도시의 발전도 뭐예요? 성장만이 능산 아니에요. 성장만이 능산 아니고 세 가지로 이제 그 얘기하면 이런 양적인 거 이건 뭐 경제력이죠. 뭐 쉽게 얘기하면 인천의 여러 구청 중에서 부평의 GRDP는 그래도 좀 높게 나올 거예요. 왜 높게 나오냐 그러면 생산 기지 공장들이 많기 때문에 높게 나오는데 그 공장에서 생산 많이 해서 GRDP가 높다 그래갖고 주민들이 잘 사는 건 아니죠. 그 이 주민들이 이제 그 뭐 잘 산다라고 잘 사는 것보다는 오히려 뭐예요. 좀 삶의 질, 행복도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중요한 그런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국격이라는 것은 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이사 가서 살고 싶은 데가 어디냐라는 그런 데서 이제 그 랭킹을 높게 그 받아야 되겠죠. 국가로 치면은 뭐 도시 국가도 있고 뭐 도시들도 많이 있는데 사람들이 가장 가서 살고 싶고 놀고 싶어하고 방문하고 싶어하는 도시가 어디일 것 같습니까? 어디 놀러 가고 싶으세요? 부산. 뭐 우리나라에서는 부산이 좋아요. 여기 안에 부산 얘기도 들어있어요. 그 부산이라는 데가 온갖 그 이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와 갖고 저 이북에서 오신 분들도 많고 영남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호남 분들도 의외로 많이 그 살고 그래서 이제 그 다양한 그런 것이 있고 또 부산이라는 데는 일본 문화의 영향이 상당히 있어요. 그 뭐 여러분은 아시다시피 그 임진왜란 때 그 이 일본이 쳐들어와 갖고 그 뭐 그거보다 뭐 한 7, 8년 정도 이제 그 이 점유하고 있었죠. 정유재란 때까지 하면 7년 전쟁이라고 얘기하는데 7년 동안이나 그 남쪽을 지배했는데 그 강화 조건이 그 영남은 우리한테 떼어달라라는 강화 조건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왔으면 이제 그 우리가 뭐라도 챙기겠다라고 이제 그래서 정말 운이 나빴으면 명나라가 좀 그 더 부실했으면은 그 우리가 좀 그 이 떼어줄 뻔한 그러니까 이 PK 지역은 일본 땅이 될 그 비슷한 사례를 알려드릴게요. 아일랜드란 나라가 있는데 대한민국이랑 너무 똑같아요. 여기 그 안에도 이제 그 이 사례를 좀 써놨는데 아일랜드는 영국 옆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의 식민 통치를 갖다가 우리로 치면 임진왜란 때부터 쭉 받은 거예요. 한 4,500년을. 그러다 보니까 영국 가까운 아일랜드 땅에는 그러니까 아일랜드가 있는데 영국이랑 가까운 데는 영국 본토 사람들이 뭐예요? 이사 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식민 통치를 우리가 뭐 한 100년 이상 받았다 그러면 부산에 일본 사람들이 대거 와서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지금 부산에 유명한 뭐 그 문화 마을 이런 데들이 그 일본인들이 조성해 놓은 낙골묘거든요. 그 낙골묘 위에 그 피난민들이 와갖고 이제 집 짓고 살고 뭐 그 이 하는 데들이 이제 그 이 아미동 마을이라든가 뭐 감천 문화 마을이라든가 이런 데들이 이제 그런 요소들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뭐 영도 같은 데 가면 또 뭐 그 우리 그 여러 가지 추억들도 있고 그래서 부산은 뭐 관광지로서 예 또 그다음에 거기 가면 그 영도가 다 조선소들이에요. 과거 그 조선소가 있던 데고 지금은 그 조선소들이 이제 경쟁력을 상실하고 필리핀으로 가버렸어요. 그 한진 그 중공업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영도에 예, 터를 두고 있었는데 슬슬 가는 거예요. 필리핀으로 그 그 필리핀 어디로 갔냐 하면 미군이 떠난 이 해군 기지 수빅 그 클락 뭐 이런 데로 이제 그 이렇게 옮겨 가죠.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뭐 GM이라는 데가 세계화 전략에 입각해서 얼마든지 부평을 떠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뭐 기존에 몇 군데서 철수했던 것처럼. 근데 이제 그 결국 매력을 높여갖고 적어도 GM 본사 직원들이 난 인천 가서 살고 싶어. 이 정도로 좀 그 갖고 해야 돼요. 이 자동차 공장 주변 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아까 제가 뮌헨 얘기했잖아요. 그 결국 그 동네 가서 이 외국인들이 와서 살고 싶어 하는 그런 도시로 만들어야 되겠죠. 뭐 적어도 뭐 그나마 좀 위안이 되는 건 송도가 좀 그 개발이 돼서 뭐 국제적인 그런 도시로 이제 그 가고 있으니까 뭐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데는 조금 유리한 그런 조건이 있어요. 그렇지만 뭐 부평도 더 좀 그 더 가드닝도 하고 더 뭐 쓰레기 같은 것들도 잘 정비를 하고 냄새나는 데는 좀 없애고 미화 뭐 벽보도 좀 칠하고 이렇게 좀 아기자기하게 만들어야지 사람들이 그 이사 오고 싶은 그런 그 도시가 되고 그래야지 들어와요. 여러분들이 이사 가고 싶은 도시가 되면은 이 그 부평이 발전하기는 참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부평을 가꿀 것인가라는 그런 그 것과 관련해서 도시를 잘 가꾼 모델 사례는 오늘 이제 얘기할 것 중에 싱가포르라는 데가 있어요. 그 싱가포르는 정말 이건 그냥 이름 자체가 싱가포르는 가든이에요. 가든. 그러니까 싱가포르는 가든 시티라고 얘기하는데 이 공원이라든가 정원 같은 것들이 계속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그 그래갖고 그 이 이 그 많은 그런 그 공원 같은 데에 공장을 져요. 그래갖고 들어와서 이 일할 수 있게끔 이 예를 들어서 지금 송도에 들어와 있는 셀트리온이라든가 여러 가지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는 되게 수준 높은 그런 기업들이잖아요. 그거는 그런 공장은 좀 이 공원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변을 공원 안이 아니면 주변을 공원으로 만들어서라도 그 사람들이 오게끔 만들어요. 그래야지 경쟁력이 생겨요. 싱가포르가 성공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영국 군대가 그 이 싱가포르를 식민 통치했었는데 뭐 중동 전쟁이 터지니까 영국 군대가 싱가포르 지키고 있을 겨를이 없어갖고 전부 다 스웨즈 운하로 철수해 버렸어요. 그 영국이 전략적 중요성이 큰 데가 중동이거든요. 중동에 이제 그 이제 그 이 스웨즈 지역을 갖다 이제 관리하기 위해서 다 가버리니까 싱가포르 이제 벙 찐 거죠. 그 군대가 와서 그래도 필리핀도 그렇고 싱가포르도 그렇고 필리핀 무너진 가장 큰 이유가 미군 철수하면서 경제력의 훼손이 많았거든요. 근데 싱가포르는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는데 그 노력한 게 뭐냐 하면 그 미군 기지들이 그 아메리카 이 그 영국 사람이 미국 사람 뭐 그들이 좀 그 정원 공원을 잘 만들어요. 그래서 미군 기지 이렇게 들어가 보면 공원 같아요. 그리고 그 안에 보면 골프장도 하나씩 있어요. 그래갖고 그 뭐 거의 이 그 이 군사시설 몇 개만 철거하면 바로 공원이 되는데 그거를 그 용산도 우리도 공원으로 만든다라고 얘기하죠. 그 싱가포르 그 용산 같은 그런 공원을 첨단 산업 단지로 이 그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다가 세계적인 제약 회사들을 다 끌어들인 거예요. 그래갖고 뭐 바이오폴리스 이 폴리스라는 말은 클러스터란 얘기랑 같은 거거든요. 들어보셨죠? 첨단 산업 단지는 뭐 예전에 공단이라고 부르던 거를 요즘은 뭐 클러스터, 뭐 폴리스 뭐 이렇게 이제 그 부르는데 우리도 송도에 뭐 바이오 단지를 갖다 이제 그 만드는 것처럼 이 폴리스 또는 클러스터 여러분들이 좀 그 부러워해야 될 게 그 뭐 적어도 여기에 뭐예요 자동차 클러스터 같은 것들을 갖다가 뭐 유치를 한다든가 뭐 또 좀 자동차만 하기 뭐하다라고 얘기하면은 무슨 그 융합과 관련한 그런 기술 클러스터 같은 것들을 만들어 갖고 요즘 뭐 그 집값 뛰는 데가 클러스터 옆이잖아요 전부 다 그 이 그 가장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집값 많이 뛴 데 그 이 판교 테크노밸리 그것도 클러스터예요. 테크노밸리라고 부르죠. 테크노밸리 뭐 실리콘밸리를 이제 벤치마킹 하고 뭐 테크노밸리 클러스터 폴리스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그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단지화시키고 집적화시키고 쾌적하게 만들고 그래야지 수준 높은 사람들이 와요. 그 수준 높은 인천 가뜩이나 지금 미세먼지 많다라고 하는데 그 이 주변 경관이라도 숲 피라도 잘 갖고 갖고 그런 것들을 갖다 이제 만회할 수 있는 뭐 그런 그 도시를 갖다 이제 그 우리가 지향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이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뭐 지금
그이 싱가포르 얘기했었죠. 싱가포르는 그래갖고 그런 특화된 클러스터를 한 3개 정도 만들었어요. 바이오.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 여러분. 물산업. 그 다음 이 세 번째가 퓨처 융합산업이라고 얘기하죠. 정보통신융합이라고 하는 뭐 그런 것들을 갖다 이제 세 가지를 만들어서 전략산업으로 이제 육성을 하고 있고 그 모델을 그냥 자기네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중국에 또 팔아먹고 있어요. 그 중국의 수저우란 도시가 있는데 그 이 수저우란 도시는 싱가포르 개발공사가 아예 싱가포르 모델을 그대로 갖다 옮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선전이라는 데는 홍콩 모델을 또 이렇게 그대로 가져다가 이제 옮겨놓고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이 세상에 뭐 새로운 거는 별로 없어요. 그 잘 모방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싱가포르이 이제 그 영국을 모방하고 미국을 모방하고 뭐 그 그래서 그렇게 세계적인 그런 걸로 이제 만든 거죠. 아, 아까 그 얘기하다가 그 관둔 데가 아일랜드라는 데가 있었죠. 거기도 우리처럼 못 사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 예전에 감자 흉년 들어갖고 다 굶어 죽고 다 굶어 죽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 떠나죠. 우리 1930년대 일제시대에 먹을 거 없으니까 다 사람들이 만주로 그 이 농사지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뭐 직접 보진 못했지만 뭐 그 그랬다 하더라고요. 영남이라든가 이런 데 농터도 없고 하니까 그 많은 분들이 20세기 초반에는 독립운동하러 갔지만은 1931년에 만주사변 나고 나서 일본이 만주국을 만들잖아요. 그래갖고 그 만주가 그때 엘도라도였어요. 쉽게 얘기하면 60년대 엘도라도는 베트남이었었고 한국 경제의 보약이 됐던 게 뭐 30년대는 만주였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60년대는 베트남이고 일본의 보약은 한국 전쟁이죠. 그 일본 다 망해가던 나라가 50년에 한국 전쟁 나면서 우리 때문에 부활한 거죠. 그 뭐 그 이 공산권의 위협이 가시화되니까 전쟁 책임도 경감해주고 그 다음에 뭐 배후기지로 계속 그 이 일본을 활용하다 보니까 일본이 이제 컸던 그건 좀 그런 건 좀 운이에요. 운도 좀 그 이 따라야 된다라는 그런 각도에서 그래서 요즘 아일랜드를 보면은 되게 그 잘 사는 나라로 바뀌었어요. 그래갖고 그 영국보다 잘 살아요. 우리도 일본보다 잘 살 날이 머지 않았어요. 요즘 그 우리 그 1인당 GDP가 3만 불 이제 넘었잖아요. 일본은 4만 불밖에 안 돼요. 이제 그 추월할 날이 우리가 좀 더 부동산 투기를 열심히 하면 이제 추월이 될 거예요. 그 GDP 오르는 건 거의 부동산 뻥튀기예요. 제가 그 얘기를 왜 하냐 그러면은 아일랜드란 나라가 갑자기 영국 두 배의 GDP가 됐는데 그게 다 부동산 뻥튀기로 그렇게 된 거예요. 부동산. 그리고 사람이 적으니까 그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고 사람이 적으니까 엄청나게 1인당 GDP가 막 7만 불 되다가 갑자기 뭐 그 남유럽 경제 위기가 오니까 절반으로 싹둑. 일본도 그랬죠. 이 막 그 일본 땅 뭐 동경 팔면은 미국 몇 개 산다라고 할 정도로 쫙 올려놨다가 꺼진 거죠. 거품이 꺼진 건데 뭐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인천은 뭐 거품은 좀 없으니까 근데 뭐 한국에 지금 뭐 그 이 잘 나가는 데들은 그 거품이 꺼지면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도 그리고 거품이 너무 껴있으면 투자 유치에 문제가 있어요. 투기꾼만 오지 그 공장 안 와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 낮은 지가를 유지하는 것도 투자 유치에 상당히 좋은 그런 그 장점 요인이다. 뭐 일단 그 이 땅값 올리는 거에 너무 그 혈안이 됐다가는 우리가 그 있는 공장도 떠나게 될 판이니까 그런 것들을 갖다 이제 그 이 좀 봐야 된다. 그래서 아일랜드는 다 뭐 먹고 살기 어려워서 떠나가고 그랬던 도시였었는데 뭐 지금은 꽤 잘 살죠. 근데 이제 그 이에 너무 부동산과 결부돼 있다 보니까 이 좀 그 롤러코스터 되는 그런 모습 같은 것들을 갖다 이제 그 보여주고 있어요. 아일랜드 얘기 하나 더 하면은 여기 이제 그 뒤에 나옵니다만 아일랜드의 그 북쪽 북아일랜드라는 데는 지금도 영국 땅이에요. 지금도 영국 땅이고 예전에는 요즘 같으면 뭐 엄청나게 뉴스 날 것 같은데 도시 안에서 내전을 했어요. 그 아일랜드 해방군이랑 신페인당이라 그래갖고 그 코만도 같은 그 영국 그 특공대들이랑 막 시가전하면서 죽이고 별짓을 다 했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아일랜드가 독립하면서 영국이 뭐예요? 안 준 거야. 이건 그 북아일랜드 지역엔 영국 사람이 더 많이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주민투표 하니까 뭐예요? 우린 영국 할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 안에 그 벨파스트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안에 보면은 뭐 그 이
국교도 천주교 믿는 그런 그거는 아일랜드 사람들이고 신교도 영국은 신교의 나라잖아요. 그 신교도들 하는 거는 이제 영국 그리고 이제 거기에 지금도 장벽이 쳐져 있어요. 만리장성 같아요. 엄청 높아요. 그 물론 판자로 쇠로 만든 건 아니고 판때기로 이렇게 해놓은 건데 비무장지대 같은 그 데도 있고 지금도 언제든지 재발 가능한 그런 그 갈등 구도 같은 것들을 갖다 이제 그 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아일랜드 사례가 되겠고 그리고 그런 아일랜드지만은 그래도 뭐예요. 그 좀 그 자기 지역을 잘 가꾸고 아일랜드가 제가 한번 잠시 가봤었는데 정말 싱가포르 같아요. 살기 좋고 먹기 좋고 놀기 좋고 뭐 일단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다국적 그 이 기업 직원들한테 너 어느 브랜치로 갈래? 브랜치가 이제 그 자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해서 어디 갈래 하고 하면은 1번 아일랜드 더블린, 2번 뭐 싱가포르, 뭐 3번 홍콩 이 정도 나온대요. 그 나오는 이유는 그 도시가 뭐 일단 쾌적하고 살기 좋고 먹기 좋고 뭐 놀기 좋고 교통 좋고 뭐 인천도 이제 좀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 동북아의 관문 인천이 그렇게 되면 좋은데 뭐 일단은 국제화도 돼야 되고 영어도 많이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도시를 좀 그 아름답게 가꿔야 돼요. 아일랜드가 유명한 게 뭐냐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 술 중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게 스카치 위스키라고 있잖아요. 스카치 위스키. 그 이 스카치 위스키가 스코틀랜드에서 만들어지는 그 위스키인데 세계적으로 최고 비싸죠. 그 맛있고 뭐 그 저는 뭐 많이 안 먹습니다만 어쨌든 그 스카치 위스키가 있는데 그 영국 사람들이 스카치 위스키 기술을 갖고 가까운 북아일랜드로 이렇게 그 넘어가고 아일랜드에도 위스키 기술을 갖다 이제 그 전파시켰는데 그 아일랜드 위스키는 맛있으면서 싸요, 가격이. 되게 싸요. 그 나중에 해외여행 갔다가 오실 때 아일랜드 위스키 뭐냐고 이렇게 한번 골라보세요. 뭐 자메슨이 뭐 이런 건 큰 병인데 막 십몇 불밖에 안 해요. 그 되게 싼데. 그러니까 여기 아일랜드 가면 예전에 술값도 싸지, 집값도 싸지, 영어도 되지, 그 도시도 멋있지. 게다가 기가 막힌 그 이 바들이 많아요. 템플 바라 지역이라 그래갖고 그 버스킹도 많이 하고 놀기 좋고 뭐 윤도현이 예전에 그 버스킹 하러 갔던 데가 아일랜드거든요. 버스킹의 천국이에요. 그래서 온갖 볼거리, 놀거리, 즐길거리가 즐비하다 보니까 세계적인 정보통신 브랜치들이 거기 와 있어요. 구글이니 뭐니 뭐 이런 것들이. 그리고 세계적인 제약회사들은 다 싱가포르 가서 있어요. 그 노바티스니 뭐니 뭐 그 화이자니 뭐 이런 것들. 그런 식으로 전략적으로 유치를 해야 돼요. 전략적으로 유치를 해야지만 되는데 우리는 좀 아직까지 좀 그 그런 좀 그 특화된 유치 전략 같은 것들이 좀 약한 편이다. 뭐 그나마 지역별로 이런 게 만들어지고 있는 거는 바람직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클러스터로 성공한 데가 판교. 거기에 뭐 네이버니 다음이니 뭐 이런 것들 다 가 있거든요. 예전에는 그 사람들이 어디 있었을 것 같아요? 강남역 주변에 테헤란로에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예전에 테헤란 밸리라 그랬어요. 테헤란 밸리. 근데 왜 그 갔을 것 같아요? 그 버블이 꺼지면서 IT 버블이 꺼지면서 뭐 장사는 안 되는데 임대료 비싼 강남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쫙 다 옮겨간 거예요. 싼 데로. 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그 판교의 그런 낮은 집가 지금은 엄청 비싸졌지만은 낮은 집가를 활용해서 도심 재개발을 잘하면은 부평에 그 많은 것을 끌어들일 수 있는 잠재력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다. 뭐 그런 거에 우리가 좀 희망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두서없이 뭐 이 얘기 저 얘기 하는데 핵심적인 거는 뭐 잘 나가는 데를 벤치마킹하고 우리가 자주 다니면서 보자. 이렇게 잘 나가는 데는 가서 이렇게 좀 봐야 돼요. 그러면 그, 이, 뭔가, 이, 그, 보여요. 그, 외국도 좀 기회다움 많이 가시고, 뭐, 그 해외, 그, 견학 같은 것들도 뭐 좀 그, 가시고, 여기 뭐, 공항도 가깝고, 요즘 그, 저가 항공 타고 가면은 일본 같은데 금방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이, 그, 견학의 기회, 이런 것들을 많이 좀 그, 하시면 좋겠다, 라는 거. 그리고, 국내가 됐든 해외가 됐든 뭐 이렇게 폭넓게 이렇게 그 다니셔야지만 눈이 이제 그 좀 그 커질 수 있다라는 뭐 그런 말씀 드리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부평의 발전이라는 것이 이제 기존에는
제조업에 기반해서 이제 그 발전해 왔다라는 것이 이제 그 이 특징인데, 대규모 공단이라든가 이제 그 뭐 자동차 기지 같은 것들을 토대로 했는데, 이런 경쟁력이 이제 그 떨어지면서 그 제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그런 추세 같은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뭐 그 차도 계속 잘 팔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독자적인 기술 같은 것들이 없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현대나 기아 같은 경우 그나마 자기 기술이 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데, 이 부평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이 GM의 그런 세계화 전략에 따라서 차종 배치라든가 뭐 그 연구 센터 배치 같은 것들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이 우리도 열심히 노력을 해서 유인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을 잘 가꾸고 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뭐 궁극적으로는 요즘 뭐 또 그 이 제조업만으로 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다 보니까 서비스업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제조업은 뭐 아시다시피 뭐 이렇게 그 이 공장이 크긴 하지만은 자동화 수준이 계속 높아지다 보니까 일자리도 없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이 우리 주변에 좀 서비스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 같은 것들도 이제 그 우리가 좀 그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뭐 부평을 좀 그 물류 기지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서비스 산업의 그런 그 이 부분으로 이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된다. 최근에 이제 뭐 여기 나와 있는 걸로 얘기하면은 이제 그 제조업 스타일의 그런 그 이 외형 성장하는 그런 것보다는 약간 좀 느리긴 하지만 뭐 그 이 뭐 슬로우 시티 뭐 이런 개념의 슬로시티라는 게 뭐 발전을 하지 말자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 좀 도시를 잘 가꿔서 보여요. 좀 그 겉으로 이렇게 그냥 뭐 GRDP 같은 그런 돈 뭐 그 이런 것만 뻥튀기 하는 게 아니라 내실 있는 그런 약간 속도는 느리지만 내실 있는 그런 그 발전을 할 수 있는 거를 슬로시티 컨셉에서 좀 찾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단순히 그 도시라 그래갖고 무슨 뭐 그 이 성장하는 그런 물질적인 그런 것뿐만 아니라 잘 꾸미고 생태적인 거, 그 다음에 편의 시설, 뭐 이사 가고 싶지 않은, 사실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사 가고 싶다라는 것은 주민이 뭐예요? 그 이 자치단체를 갖다가 이제 버리는 그런 개념이고, 그걸 뭐 일종의 반로하는 투표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티보라는 유명한 학자가 한 말인데, 뭐 이사의 그런 뭐 이사가 사실 쉽진 않죠. 근데 이사 가고 싶다라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면 그 도시의 그런 경쟁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그리고 이사 가고 싶은 이유가 뭔가 라는 거 다 갖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해소해 주기 위한 그런 노력 같은 것들이 이제 그 이 필요해요. 그런 게 이제 행정의 역할이죠. 그래서 뭐 좀 어떻게 보면은 뭐 이런 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좀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맞춤형 행정 서비스 같은 것들도 이제 그 필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서비스 같은 것들, 뭐 요즘 지방 자치단체 많은 데서는 뭐 그 이 주민 참여 예산제 같은 거 하고 있죠. 부평도 아마 하지 않나요? 예, 네, 그러니까 다 할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예산이 제한되다 보니까 뭐 조그만 예산을 갖고 생색내기 식으로 하는데, 예, 좀 그 범위를 넓혀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제 그 좀 그 이 가야 되겠죠. 그런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그런 식의 그 주민자치라는 것이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주민의 목소리가 이제 그 잘 반영되는 이상적인 자치분권, 주민자치 모델은 뭐 스위스 같은 데가 이제 그 유명하죠. 거기는 거의 직접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라는 것은 뭐냐 하면 중요 결정을 다 주민투표로 결정해요. 이거 뭐 어느 기업 유치할 거냐 말 거냐. 그 다음에 뭐 그 주말에 그 대형 할인점 문 닫게 할 거냐 말 거냐, 이거 다 주민투표로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민투표의 활성화 이런 것들도 좀 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을 것 같고, 그 영국이나 미국에도 그 영국이나 미국은 동네마다 제도가 틀려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직접 민주주의 하는 데도 있고, 좀 도시가 크면은 이제 그 간접 민주주의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작은 데는 타운 같은 작은 데는 그 미국도 영국도 자치를 갖다 해요. 여기 이제 뒤에 보면은 이 여러 가지 그 외국의 뭐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사는 전략 얘기, 아니면 어떻게 행정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주민들이 원하게, 뭐 도서관 같은 뭐 큰 거 하나 하는 게 아니라 동네마다 조그맣게 해서 공부방 비슷하게 좀 운영하는 뭐 그런 거를 원할 수도 있고, 미국의 도서관 가보면은 거의 뭐 센터예요, 센터. 그 마을회관 비슷하게 많은 그런 회합 같은 것들이 다 도서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일종의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심의 역할 같은 것들을 갖다 이제 그 미국 행정 중에서는 도서관 행정이 좀 경쟁력이 높은 것 같고, 영국 같은 데는 뭐 원스톱샵이라 그래서 이제 뒤에 이제 있습니다만 통합 서비스 같은 것들이 또 뛰어나고요. 그 뭐 그런 여러 가지 행정 측면의 우사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그 두 번째 시간에는 정리된 그런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이 아마 사진 중심이라서 그냥 사진 보는 재미로, 뭐 제가 생각 같아서는 원래 동영상도 여러 개 준비해 갖고 왔는데 그럼 시간이 너무 늘어질 것 같아서 동영상은 어떻게 하라 했죠?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 된다. 오늘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거는 집에 가서 직접 찾아보시는 걸로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보면은 이제 제가 또 강조하는 게 여행이에요. 저는 글을 쓸 때 여행 가서 다 써요. 어떻게 쓰냐라고 얘기하면 카톡으로 써요, 카톡으로. 카톡, 그냥 내 계정에다가 글을 써요. 그리고 그 쓴 거를 친구들한테 이렇게 보내줘요. 그리고 사진도 같이 보내주고. 그리고 뭐, 그 약간 로밍 요즘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해외 가서 사진도 찍고 뭐 이렇게 그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이런 여행이라는 것을 견문을 넓히고, 좀 새로운 자극을 받는 기회. 물론 유튜브를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많은 자극을 받을 수 있지만은 여행을 통해서도 이제 그 이 그래서 제가 쓴 글은 뭐 여행기 같아요. 보면은 이렇게 여기 몇 개 이제 그 써놓은 게 있는데 뭐 나중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우리 공자님 같은 경우도 춘추전국 시대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자기의 그 뜻을 그 이 홍보하기 위한 그런 자기가 만든 통치 철학을 갖다 전파하기 위해서 여행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서유럽의 그런 석학들 보면은 젊은 시절의 여행 같은 것들을 통해서 자기의 그런 그 깨우침 같은 것들. 그래서 그랜드 투어, 뭐 그 조선일보 기자가 쓴 그 이 유명한 여행서적인데 애들 많이 그 도서관 같은 데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여행서 하면 유명한 게 80일간의 세계일주라는 그 영화 있잖아요. 예, 그런 거를 갖다 삐때 갖고 이제 그 여행 80일 정도 제가 딱 한번 해봤어요. 80일부터 좀 짧게 그 교수들은 09년 뭐 이런 게 있어갖고 한번 66일을 제가 여행을 해봤어요. 66일 여행을 해봤는데 뭐 거의 그 이제 진이 빠질 정도가 되는데, 뭐 그 재밌게 여행하는 사람들은 80일간 여행하면서 돈도 벌고 뭐 일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사례 같은 것들도 이제 그 이 소개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뭐 여행 가서 뭘 배우라고 하는데 저 미국 가고 유럽 가라고 돈 많이 들고 지금 그 힘들어 죽겠는데 그건 좀 무리니까 제가 가장 가까운 나라 두 군데를 소개를 하면은 여기 그 나오는 뭐 아까 얘기했던 싱가포르. 이거는 가면은 영국을 보는 거예요. 그냥 싱가포르 가면은 이게 동양에 있어서 그렇지 거의 영국식 스타일이고 영국식 문화고 뭐 영국식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되게 그 앵글로색슨족이 되게 실용적이거든요. 그 똘똘하기도 하고 실용적이에요. 그래서 아주 프랙티컬해요. 프랙티컬해. 그래서 그 뭐 좀 너무 실용적이어서 뭐 그 싱가포르 가시면 조심해야 될 게 에스컬레이터가 우리나라 두 배는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슉슉 다니는데 좀 그 이 약간 넘어질 수도 있고 그만큼 실용적이에요. 그 안전부도는 뭐 그런 실용적인 거를 갖다 이제 그 염두에 두는데, 그 싱가포르의 우수 사례를 갖다가 좀 이렇게 우리가 견학 비슷하게 하면 좋겠다라는. 그래서 한번 싱가포르를 가보시면은 그 서구 선진국에 간 것 같은 그런 그 이 착각을 갖다 이제 할 수가 있고, 우리 GDP의 두 배예요, 두 배. 6, 7만 불의 그런 그 갑자기 최근에 잘 살게 됐죠. 물론 여기도 이제 그 부동산의 영향이 좀 크긴 합니다만 싱가포르는 투자 유치에 성공하면서 이제 그 활성화된 그런 사례. 특히 요 복합 리조트라 해갖고 뭐 복합이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시설이 같이 있는 건데 호텔, 카지노, 컨벤션, 뭐 그 공연 이런 거를 다 한꺼번에 해서 대규모 그 관광객 뭐 인센티브 관광이라 그러죠. 대규모 기업에서 이렇게 오는 단체로 오는 그런 것들을 유치해서 이제 좀 한몫했고, 특히 중국 사람들이 도박을 좋아해 갖고 그 도박장을 크게 만들어서 이제 그 일종의
마카오 비슷한 그런 그 도박장들을 몇 개 만들어 놨어요. 우리도 영종도에 뭐 좀 하려고 하지만은 그 이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국인 허용 안 해주면 투자할 메리트가 안 생기거든요. 초기 단계에서. 그러다 보니까 투자 유치에 좀 그 애로를 갖다 이제 그래서 뭐 카지노 유치도 좀 애를 먹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병원 같은 경우도 뭐 좀 아직은 유치가 잘 안 되고 있는. 그리고 일본이 그 제가 아까 좀 우습게 얘기했는데 조금 있으면 우리가 따라잡을 수 부동산 가격만 조금 올리면 따라잡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상당히 그 이 세계를 제패했던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임진왜란 때부터 이미 뭐에 조총 만들어 갖고 우리를 위협을 했고 그 이후에도 되게 이제 그 내실 있는 그런 그 국정 운영 에도 막부라는 게 이제 동경에 있는 그런 건데 이 그 이 이 근세라 그러죠. 임진왜란 이후에도 되게 점진적으로 이제 그 축적을 많이 한 상태에서 근대화를 했기 때문에 뭐 근대화한 이후에 뭐 바로 일본이 딱 한 게 뭡니까? 바로 근대화하고 나서 조선을 갖다가 먹고 그 다음에 뭐 조선 먹기 전에 대만부터 먼저 먹었어요. 대만부터 일본의 식민지 1호가 대만이에요. 청일전쟁 우리나라에서 했지만은 청일전쟁에서 그 일본이 이기면서 대가로 얻은 게 대만이에요. 그 원래는 저기 그 만주까지도 좀 이 먹으려고 했었는데 서구 열강이 반대해서 그 대만만 1차적으로 먹어요. 우리 조선도 먹으려고 했는데 청나라는 쫓겨갔지만 러시아가 내려와갖고 간섭을 해갖고 그나마 우리가 유지를 하죠. 근데 이게 한 10년 지나갖고 일본이 뭐예요? 이번에는 러시아랑 싸워서 이겨요. 물론 영국이 도와주고 미국이 도와줘서 이기긴 했지만 러시아가 워낙 이 좀 그 이 팽창을 하니까 영국이나 미국이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 영국 군대가 저 거문도 와서 이렇게 점령하고 러시아 애들한테 경고하고 이렇게 좀 했죠. 그래서 이제 그 또 이제 그 그래서 그 결정적으로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영국 군대가 지키는 길목이 스웨즈 운하라고 했고 그 다음에 싱가포르에 있는 그 이 해협이 되게 좁아요. 거기가 또 전략적 요충지인데 그런 데를 영국 군대가 딱 그 장악하고 있으면서 일본이랑 러시아랑 딱 전쟁을 하는데 러시아의 핵심 주력은 저 발틱 함대라고 그 이 그 지금의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이제 있는 데서부터 이제 발틱 국가를 내서 이렇게 쭉 와서 스웨즈 운하로 와야 되는데 영국이 통행 불허. 통행 불허한 거는 그 일본 편 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 뭐 아프리카로 돌아가고 대마도 왔다가 대마도에도 그 운하가 있어요. 여행 가보시면 일본서 대마도 아주 금방 가거든요. 대마도 가보시면 대마도를 반으로 자른 운하가 있는데 그게 러일 전쟁 때 미리 파놨대요. 그 지형지물을 활용해서 기습 공격을 하려고. 그래서 거기에 왔다가 이제 그 좀 그 무너지게 되죠. 그러면서 결국 러시아가 물러가니까 이제 그 조선을 먹고 조선을 먹고 또 한동안 힘을 키워요. 한동안 힘을 키워갖고 일본이 세 번째 먹은 게 1931년에 만주국이에요, 만주.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막, 그리고 또 한 7, 8년 힘을 키우고 나서는 어디로 가냐라고 얘기하면 뭐 중국으로 가요. 그 전에 원래는 몽골을 이렇게 먹으려고 했어요. 몽골을 먹으려고 했었는데 러시아랑 이 붙어갖고 몽골은 러시아가 후원해주니까 러시아 전차부대가 내려와서 그 일본 전차부대랑 싸워갖고 러시아가 이겨요. 그래서 몽골은 일본한테 안 넘어갔죠. 그렇지만은 중국을 경유해서 동남아까지 가고 극기하는 뭐야 하와이까지 갔다가 뭐 이런 저력이 있는 그런 저력이 있는 일본이기 때문에 지금 거품이 꺼져갖고 1인당 GDP가 4만 불이지 사실은 뭐 그 5, 6만 불의 그런 그 가치가 있는 뭐 그 우리나라 땅값이랑 일본 땅값 비교해 보면은 사실 일본 땅값은 많이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그 일본 GDP 4만 불이라고 우습게 보면 안 된다라는 동경 같은 데 가보면은 뭐 오래된 그런 저력 있는 공간 같은 것들이 이제 그 많아서 특히 이제 뭐 최근에 도시재생이라든가 지방창생이라든가 이런 우수사례들이 무진장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고 듣고 이렇게 배워오는 그래서 일본의 뭐 그 자동차 도시라든가 제조업 도시 같은 것들을 견학하는 그거는 그렇게 안 비싸요. 여러분들이 좀 그 하시면 좋겠다. 근데 뭐 시간도 안 나고 뭐 여러 가지 했다 그러면 이제 책으로 해야 되겠죠. 책으로 하는데 뭐 싱가포르 얘기가 나왔으니까 사례를 갖다 이제 그 제가 책을 하나 소개를 하려고 해요. 도서관에 가면 다 있어요.
이거를 그 싱가포르 국립대학 교수가 쓴 책인데, 그러니까 싱가포르 공무원들을 교육시키는 책이에요. 싱가포르 공무원들한테 싱가포르의 우수 사례를, 그 성공 사례죠. 그래서 잘 관리한. 그래서 이게 안에 들어가 보면은 뭐 그 공공 보수는 어떻게 하고, 뭐 이 연금은 어떻게 하고, 공항 클러스터는 어떻게 했고, 뭐 전자정부는 어떻게 했고, 의료 서비스는 복합리조트는 어떻게 했고, 도서관은 인구, 주택, 공원, 뭐 온갖 한 30, 40개의 우수 사례가 있는데, 이거를 이 자기네들이 잘 정리해갖고 뭐 싱가포르를 홍보하는 책자이자 세계에 알리는 그런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경쟁력 있는 행정을 하고 있다. 근데 이 모델이 바로 영미식 행정 모델이에요. 영미식 행정 모델. 영국, 그 미국의 행정 모델을 갖다 이제 그 토대로 해서 성공을 했는데, 뭐 그러면 어떻게 성공을 했냐. 이게 성공 비결이에요. 요게 성공 비결인데, 부평 구청이 경쟁력이 있기 위해서는 일단 뭐예요? 유능한 인재도 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업무 처리가 빨라야 돼요. 뭐 신속한 그런 업무 처리. 뭐 규제도 좀 줄이고, 인허가 도장도 개수를 좀 줄이고, 그리고 뭐 그 공장 짓겠다 그러면은 바로 좀 처리해주고, 뭐 이런 거죠. 뭐 다 아는 그런 얘기긴 한데. 그리고 세 번째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조직이 그 잘 되려면은 내부의 건설적인 뭐 문화가 좋아야 돼. 문화가 그 한 지붕 세 가족이 되면 절대 성공 못 해요. 그 서로 파벌 싸움하고 그 뭐 줄대기 승진이나 노리면서 계속 그 이 뭐 그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그 문제가 이제 생겨요.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주 바뀌는 동네 가 보면은 그 파벌이 좀 많아요. 그래갖고 이제 그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요게 일종의 필요 조건이라고 얘기하면 진짜 엑기스 어떻게 공무원들이 일을 해야 되느냐, 미리 생각해야 돼요. 남부도 이거는 창의적이어야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창의적인 공무원이 있어야지 그 경쟁력을 지닐 수 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하늘에 있는 별자리도 막 분양하고 그래요. 제가 최근에 쓴 글인데, 제가 최근에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라면서 단양관광공단, 영월군 시설관리공단을 최근에 한 달 전에 갔다 왔어요. 그리고 거길 갔다 오고 맨 뒤에 그 있나요? 그건 빠져 있다. 그거를 제가 최근에 이제 업데이트해서 이제 쓴 글, 아주 최근에 쓴 글인데, 거기 가보면은 이 영월 단양이 슬로우시티를 표방하면서 상당히 특색 있는 발전 전략 같은 것들을 많이 피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불러드릴게요. 슬로우시티의 비상을 준비하는 사람들. 이게 제가 최근에 쓴 글인데, 뭐 나중에 검색해 보시면 칼럼이 아마 검색이 될 겁니다. 요걸 보면은 이런 촌동네도 이렇게 열심히 해갖고 뭐예요. 인구 4만도 안 돼요. 3만 땐들인데도 상당히 열심히 해서 요즘 뭐 단양 떴어요. 가장 뜬 그런 관광으로 성공한 데가 이제 단양인데, 성공 비결을 말씀드리면은 이것도 이제 나중에 찾아보시면 자세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예전에 충주댐 이렇게 놀러 가시면 이제 충주댐에는 멋있는 게 많은데, 단양에 올라가면 물이 빼짝 말라갖고 뭐 볼품이 없었어요. 근데 단양에 수중보를 만들었어요. 수중보. 요 굴포천처럼 예전에 뭐 이 운하 만든다라고 물 가둬놓으니까 좀 뭐 유람선도 한때 다니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람선이 다닐 수 있는 수위가 확보가 되면서, 원래는 충주댐이라는 게 뭐 수도권 물 안전을 위해서 물 양이라기보다는 좀 홍수 방지용으로 유지하는 다목적 댐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수도권 사람들을 위해서 관리가 되다가 요즘은 이 수위 유지도 되고 그러면서 볼거리가 많아졌고, 그다음에 이 대명 리조트에서 이 관광객 유치를 되게 열심히 해갖고 막 그냥 평일인데도 막 메터질 정도로 이제 여러 가지 관광 시설을 패키지화 시켜서 뭐 중부 내륙을 이렇게 패키지로 묶는 그런 것들을 갖다 이제 이 구상을 해서 좀 좀 성공했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요즘 뭐 친환경, 생태, 슬로우시티 이런 게 유용하는데, 그런 거를 느낄 수 있는 데가 단양이라든가 영월 같은 데 이제 많이 있는데, 그런 일종의 수목원 비슷한 개념이라든가 산에 있는 그런 펜션 단지 같은 그런 것들을 자연휴양림, 요즘 전국적으로 자연휴양림 분당 많이 생겼는데,
단양의 자연휴양림이 정말 멋있는 데가 많아요. 특히 소백산 자연휴양림은 나중에 한번 꼭 가보세요. 이게 만들어진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기가 막히는 절경에 있어요. 소백산 안에 딱 있는데 소백산도 보이고 뭐 안에 그 구인사 벌판도 쫙 보이고 구인사도 갔다 올 수 있고 나중에 한번 그 소백산 자연휴양림 여기를 그 자식들한테 좀 그 이렇게 예약하라 그래갖고 한번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고 뭐 그런 그 자연여행님 같은 것들도 이제 그 활발하게 그리고 영월은 뭐 영월의 히트 상품 하면은 뭐 김삿갓 계곡 이런 것들 한반도면 이런 식으로 되게 창의적인 그런 창의적이라는 게 그거 다 공무원들이 한 거예요. 그 제가 아는 그 공무원 한 분이 그 예전에 제가 그 강의 나갈 때 그 동네에서 그 대학도 같이 다니고 하셨던 대학을 이제 늦게 다니신 거죠. 그분이 별마로 천문대를 만들어 갖고 수도권 사람들한테 별자리를 분양합니다로 히트쳤던 뭐 그런 공무원인데 지금은 이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많이 좀 예전만큼은 이제 시설이 좀 노화돼서 좀 많이 약화가 됐지만은 창의적이어야 돼요. 그 싱가포르는 어떻게 창의적인가를 갖다가 그 이 설명을 하면은 뭐 싱가포르의 여러 가지 그런 그 이 그 공원 구상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물 싱가포르 물이 되게 유명해요. 그 뉴워터라고 얘기하는 건데 하수 처리한 물을 거의 먹어요. 그 정도로 이제 그 이 정수 기술 같은 것들이 이제 그 탁월한 그런 그 측면들이 있고 다시 생각하기는 뭐냐면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창의적이어도 너무 졸속으로 집행하면은 안 하니만 못한 그런 그 신중해야 된다. 부작용을 막아야 된다. 그 다음에 두루 생각하기는 벤치마킹을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국내외 사례 벤치마킹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뭐 많은 거는 저 이제 안에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건 집에 가서 여기 좀 읽어보시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 이제 그 공원이 유명하다 그랬죠. 근데 그 공원을 갖다가 이제 그 이 좀 더 아기자기하게 영국 사람들은 공원을 만들 때 되게 광활하게 만들어요. 하이드 파크 뭐 이런 것처럼 널찍하게 만드는데 프랑스 사람들은 공원 안에 뭐예요? 정원 개념을 갖다 넣어갖고 되게 뭐예요? 좀 아기자기하게 주제 정원 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싱가포르이 영국식의 컨셉에다가 프랑스식의 정원 개념을 도입해갖고 아주 기가 막힌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냈는데 뭐 그 아이디어를 어디서 배웠냐? 프랑스 가서 배우진 않아요. 바로 옆에 인도차이나 반도에 있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못 사는 캄보디아에서 벤치마킹을 해요. 이 캄보디아 프놈펜이라는 데 가면은 이 프랑스 사람들이 와갖고 식민 통치를 하면서 오랫동안 살면서 영국식 정원 기술을 이 동남아시아 토양에 맞게 딱 맞춰갖고 뭐예요? 식생이라든가 잔디라든가 뭐 이 동남아시아는 스콜이 있어갖고 이렇게 갑자기 집중화 오기 때문에 영국이라든가 프랑스 거 갖다 심어놓으면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오랫동안 그걸 개량을 해서 이제 품종 개량해놓은 그런 것들을 뭐 벤치마킹 한 거죠. 그리고 캄보디아를 벤치마킹 해서 정원을 만들 정도로 그렇게 창의적인 생각들을 갖다 해서 뭐 싱가포르를 그렇게 멋있는 도시로 만들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복합 리조트는 라스베가스 모델이에요. 라스베가스 모델. 여러분 라스베가스에 가시면은 복합 리조트가 널려 있어요. 라스베가스가 원래는 도박과 매춘의 도시였었거든요. 근데 이미지가 안 좋잖아요. 도박 매춘하면은 도박과 매춘하면 올 사람도 안 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컨벤션 복합 리조트의 도시로 컨셉을 바꿔갖고 성공한. 그러니까 이 컨셉을 바꾸는 그런 그 발상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중요하다. 그게 싱가포르 우수 사례들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몇 개 소개를 해놨어요. 뭐 그 아까 얘기했던 바이오폴리스 얘기도 소개를 했었고 복합 리조트 얘기했죠. 여기 보면은 가장 유명한 데가 마리나 베이. 이건 뭐 TV 화면에 워낙 많이 나와서 우리 강릉에 가면 짝퉁 하나 있잖아요. 세 개 이렇게 놓고 위에 수영장, 밑에는 그 수영장 크기만한 도박장이 있어요. 지하에 1, 2층에 그런 식으로 이제 그 한 것이 싱가포르에 이제 그 있는데 이걸 투자한 게 다 라스베가스 사람들이에요. 라스베가스 사람들이 그러니까 싱가포르는 이런 걸 해갖고 중국에 팔아먹는데 미국의 모델을 갖다 이제 가져온 거죠. 그래갖고 이제 좀 성공한 뭐 센토사도 되게 유명한 리조트죠. 이런 거 여기에 이 복합 리조트를 갖다 이제 했다라는 거. 그리고 예전에 그
싱가포르의 국부로 추앙받는 리칸유는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이랑 아주 호영호제할 정도로 엄청난 친한 사이였었는데, 뭐 두 사람 다 예전에 도박하면 다 잡아갔죠. 그 고스톱 세게 치면은 그 이 경찰들이 잡아가는 뭐 얼마 뭐 그 별로 세게 친 것 같지도 않은데 뭐 회전율까지 계산해 갖고 몇 판 돌았어. 뭐 그러면 판돈 막 몇 억대에서 그냥 뭐 그 이 가구 그 도박하면은 이 성장 과정에서는 뭐예요? 해악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뭐예요? 황금알을 낳는 거의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는 서비스업의 시대에 이제 이런 것들을 안 할 수 없는 뭐 그런 쪽으로 이제 가고 있다라는 그런 게 되겠고요. 그래서 뭐 이런 그 싱가포르 얘기 그리고 이거는 아일랜드 얘기. 제가 그 아일랜드 얘기도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아일랜드 영광가시래.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기분 좋게 올라갔어요. 그 영국을 누르고 이제 쫙 그 수직 상승했다가 쫙 떨어지고 한 그런 그 영광과 시련의 그런 그 교훈. 그리고 이 아일랜드는 너무나 한국이랑 비슷해요. 생긴 것도 좀 비슷한 측면이 있고 술 좋아하는 거, 노래 부르는 거 뭐 이런 거 하며 아일랜드 사람들이 가물을 그 아주 그 즐기기를 갖다 이제 그 잘하고 그 다음에 우리랑 또 똑같은 게 뭐냐면 수도권만 잘 살아요. 수도권만. 수도권만 엄청 잘 살고 지방에 가보면은 거의 뭐 그 팔이 날려요. 그리고 아일랜드 사람들은 영어를 하기 때문에 영미권 국가에 많이 그 영연방 국가, 캐나다, 호주, 뭐 미국, 뭐 특히 아일랜드 사람들이 많이 사는 데가 보스턴이에요. 보스턴. 거기 그 순전히 그 아일랜드 사람들이 이제 그 많이 사는데 예전에는 영국 사람들한테 천대를 받았어요. 그 화이트 니그로라 해갖고 거의 그 뭐 흑인 다음으로 이제 거의 그 천대를 받았는데 지금은 그 보스턴이라는 그런 그 핵심 도시에 뭐 그 토주대감 노릇을 하고 있고 뭐 그 이 케네디 같은 사람도 아일랜드 사람이죠. 그 대통령도 하고 뭐 그 그런 그 거를 갖다 이제 그 보여줬는데 그래서 우리가 아일랜드 뭐 싱가포르 이런 데는 그 다음에 뭐 좀 추가한다 그러면 이스라엘. 이런 데들은 정말 아기자기하게 좀 그 도시를 갖다 잘 갖고 갖고 이제 성공하는. 그리고 사실 이게 말이 아일랜드지 더블린이에요. 더블린 모델로 성공한 거예요. 더블린이 잘 사는 거예요, 아일랜드를. 그리고 뭐 그 이 대부분 그런 조그만 나라들은 이런 도시 중심의 그런 그 발전 전략 같은 것들을 갖다 이제 그 이 추구하고 있다라는 거. 일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본에 가면은 나중에 동경에 가면은 전철을 타고 까마쿠라라는 데를 한번 가보세요. 까마쿠라. 이 까마쿠라가 어디냐면 인천이랑 똑같은 데예요. 우리나라 월미도, 인천의 월미도랑 비슷한 지역인데 뭐 그 영화에도 많이 나와요. 일본 영화 보다 보면 뭐 그 세자매 다이어리 이런 데도 까마쿠라가 무대로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 까마쿠라가 이제 그 이 일본 그 임진왜란 이후에 에도 막부의 중심지였어요. 그 전후에서 까마쿠라 무로막지 뭐 에도 이게 다 그 동경 외곽에 있는 그런 지역이고 뭐 원래 일본 천황이 사는 데는 교토죠, 교토. 근데 이게 메이지 유신하면서 이제 일본 그 동경으로 옮겨온 거죠. 그래서 이 동경 같은 데들도 이제 아주 경쟁력 있는 그런 그 것들. 뭐 일일이 얘기하기 어려우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일본 정도야 뭐 그 가도 한국말로 다 써져 있어요. 그래서 거의 자유여행 가셔도 그 가능한. 그리고 전철. 우리랑 비슷해요. 그래서 일본은 그냥 대충 이렇게 눈치껏 타면은 다 돌아다니고 그냥 어디 내려서 이렇게 대충 걷다 보면 또 그 비슷하고 뭐 그. 그래서 일본 말 몰라도 여행하는데 아무 지장 없는 뭐 그런 내도 좀 그 보면 그리고 이건 아까 라스베가스 얘기했죠. 그 이 싱가포르가 벤치마킹한 그런 그 모델, 그 복합 리조트 모델이고 그다음에 런던. 런던이라는 데는 가장 먼저 산업화를 한 도시죠. 그 런던은 항구다. 뭐 그 목포 같은 도시였어요. 목포 같은 도시. 쉽게 얘기하면 옛날에는 방파제 기술이 없어갖고 항구는 바다에 있는 게 아니라 다 강 안쪽에 있어요. 그래서 영국의 항구도 템즈강 안에 있고 그다음에 그 유럽 대륙의 그 이 큰 항구 그 네덜란드에 있는 큰 항구 같은 것들도 다 뭐예요? 라인강 안쪽으로 이제 그 들어가서 그 있어요. 그래서 런던도 원래는 항구 도시였어요. 항구 도시였었는데 요즘은 이제 그 대형이 선박이 대형화되고 방파제도 있고 하니까 다 해안으로 갔죠. 많이 해안으로 갔으니까 런던이 재개발하는데 옛날에 항구였던 그런 데를 갖다 재개발해. 그게 뭐냐면은 이것도 인천이랑 아주 흡사한데 도크. 도크. 그 인천에 도크라고 있잖아요. 그 어디에 있어요?
인천 부두에 있고 또 최근에 어디에 도크가 생겼습니까? 여기 가면 있잖아요. 요 위에 가면은 그 이명박 대통령이 그 만든 그런 그 도크가 있죠. 여기 그 운하 이제 그 거기도 도크예요. 도크가 이제 그 수위 조절을 위해서 이제 그 이 운하랑 해안의 그런 수위 조절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가는 건데 요 런던은 유명한 게 뭐냐면 런던 도크랜드라는 데가 있는데 옛날에 이제 그 테임즈 강변의 항구 도시였었는데 이거를 기가 막히게 재생을 해갖고 아주 멋진 그런 그 도시 재생의 그런 성공. 그러니까 가장 오래된 산업 도시 런던을 요즘 그 이 재생시킨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요 도크랜드. 요것도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런던 도크랜드. 사진 보면 기가 막힌 그런 재생의 흔적 같은 것들을 갖다 이제 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집값은 강변이 좀 비싸잖아요. 영국도 마찬가지. 템즈강 주변에 이 비싸요. 우리도 한강 주변에 이렇게 비싸고 인천도 여기 지금 뭐 구포천 주변이 나중에 좋아질 수도 있겠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이 강변이 이제 그 재개발 재생의 그런 대상이 되는데 뭐 이 그런 도시재생 사례 같은 것들이 되게 이제 사진을 좀 한번 봅시다. 여기 지금 보면은 강변에 이제 그 낙후된 지역 같은 것들을 갖다 이제 그 재생한 옥스타워라는 여기 뭐 보면은 그 옥스라는 말이 보이는데 그 도시를 재생하면은 원주민들을 그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완전히 밀고 내쫓으면 그 이 좀 그 좀 그 문제가 있죠. 그 정체성 뭐 공동체 파괴 논란이 있으니까 주민들을 보존하면서 재개발한 뭐 그런 사례로 언급이 많이 되고 있고 요거는 뉴욕이에요, 뉴욕. 맨하탄 옆에 있는 그 하이라인이라는 데인데, 요거를 벤치마킹해서 만든 게 서울의, 서울역 앞에 고가도로를 갖다 공원으로 만들었잖아요. 그게 이제 요 모델이에요. 요게 어디냐면, 여기 밑에 여기 있는 게 철도 기지창이에요. 철도 기지창으로 가기 위해서 예전에 기술이 없었을 때는 뭐예요? 그 우리 지하철 2호선 다니는 것처럼 이 위로 해서 이렇게 싹 내려가는 거였었는데, 요즘은 다 뭐 지하로 다니잖아요. 지하로 기지상도 그러니까 이 지상에 고가로 있는 그 철로가 필요가 없어지니까 이거를 갖다가 뭐 이렇게 허문 게 아니라 뭐예요 재생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공원으로 만들었는데 이렇게 생태적인 걸 꾸며놓으면 이 주변에 뭐예요 이걸 포기하는 대신에 이걸 안 없애는 대신에 이 주변에 뭐예요 엄청난 빌딩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를 가꾼다라는 것이 투자 유치에 아주 그 핵심적인 전략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예요. 서울역 되게 낙후한 그런 거였었는데 뭐 좀 몇 개 공원 만들면서 서울역 주변에 땅값 많이 뛰었어요. 경희궁의 아침 뭐 이런 거 보면은 그 뭐 이 경희궁 자이 뭐 이런 것들 막 그 엄청나게 올라간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그 사례들이다. 그래서 잘 이렇게 가꾸는 것이 이제 그 필요하고 요 디자인 같은 것들 특이한 거 많잖아요. 그래서 랜드마크가 될 만한 그 도시 조형물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필요하다. 맨체스터에 박지성이 그 뛰던 맨유 구장이 바로 옆에 있는데 요거는 뭐냐 그러면은 맨체스터가 산업혁명 때 증기 기관차 만들고 뭐 철로 뭐 여기 맨체스터 가면 지금도 다 벽돌 빨간 벽돌이에요. 빨간 벽돌 테마가 빨간 벽돌이에요. 공장 뭐 다 빨간 벽돌로 졌으니까 런던은 그런 빨간 벽돌이 많아요. 여기도 지금 건물도 뭐 빨간 벽돌 건물이 많고 그러니까 되게 실용적이죠. 근데 그 이 미국 사람들이라든가 한국 사람들은 요즘 건물을 유리로 많이 해요. 근데 그게 되게 안 좋아. 유리로 하면은 그 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주상복합 가격이 안 올라가는 이유가 그 여름에 열 받아서 그 에어컨 틀면은 엄청 힘들거든요. 유리 때문에. 그리고 겨울에는 또 유리 때문에 뭐 난방이 이렇게 쑥쑥 빠져나가요. 그래서 그 주상복합이 좀 인기가 없는데 멋은 있잖아요. 멋은. 그래서 뭐 이 영국 사람들은 이렇게 좀 그 멋부더는 실용적으로 이제 이렇게 만드는데 여기가 뭐냐 하면 우리나라로 치면 공장 낙후된 공장지대를 그 우리나라로 치면 어디냐 하면 상암 DMC 상암 DMC 옆에가 쓰레기 매립지였었잖아요. 그 이 난지 그 이 쓰레기 매립장 거기 난지에 가면 쓰레기 매립장 있고 그 난지 밑에 가면 또 난지 하수처리장 있고 온갖 그런 환경시설만 잔뜩 있어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뭐예요? 딱 그 상암 DMC처럼 멋지게 그 뭐 쓰레기 산을 요즘은 뭐 하늘공원이라서 잘 만들어놨잖아요. 그런
여기 인천도 이제 뭐 그런 거를 좀 그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포항. 포항하면 철강 도시, 뭐 그, 예, 뭐 분진 많이 나고 뭐 살기 어려운 도시 같은데 은근히 관광지도 많고 볼거리도 많고 이 포항을, 포항에 지금 운하를 만들었어요. 동빈 운하라 해갖고 이제 그 안에 항구의 물을 좀 정화하기 위해서 소통을 시킨 거예요, 물을. 그래서 이제 운하 형태로 돼갖고 이 안에 내항이 깨끗해지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그리고 뭐 그러면서 이제 잘 나가려고 했는데 지진이 나는 통에 좀 그 많이 망가지긴 했지만은 그래도 포항도 관광 잠재력이 있고 제가 예전에 포항시청에 가서 그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 제목이 뭐였었냐 그러면 창조 도시 특강을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창조 도시. 그러니까 세계 각국의 창조 도시 사례를. 그러니까 포항도 이제는 뭐예요? 영국의 사례를 보면은 제조업만으로 계속 먹고 살기 어려울 것 같으니까 뭔가 색다른 거를 갖다가 그래서 이게 포항암이란 배인데 천안암이랑 똑같대요. 제가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 배도 이렇게 관광 볼거리도 많이 만들어 놓고 뭐 그 이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뭐 요트도 마리나 시설도 만들고 관광 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뭐 그런 노력 같은 것들을 갖다 이제 하고 있는 포항의 사례. 그러니까 산업 도시가 이제는 그것만으로 어려우니까 결국 그 좀 그 모델을 바꿔서 좀 창조 도시로 이렇게 그 뭐 스페인의 유명한 그런 뭐 빌바오니 뭐니 뭐 이런 데들 바르셀로나니 뭐 이런 데들이 다 창의적으로 도시를 갖고 갖고 세계적으로 성공한 뭐 엊그저께 보니까 그렇죠 그런 거는 다 가우디의 그런 그 천재적인 그런 것들을 컨셉으로 삼아서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뭐 하는 그런 거죠 이제 뭐 스페인도 직항이 많이 생겨갖고 여러분들 그 괜히 유람선 타는 그 거기는 가지 마시고 그 예, 스페인 다녀오세요. 나중에 기회 다시면 여기는 로마, 로마. 이 로마의 특징을 갖다 얘기하면은 제가 프랑스는 대리석의 나라예요. 대리석 화려한 나라예요. 영국은 적벽돌의 나라예요. 그래서 비교를 하면은 적벽돌과 대리석 문화를 이렇게 딱 나뉘어지는데 로마는 이게 절충이 된 그런 그 이 좀 섞여 있어요. 그 대리석과 적벽돌이 섞여 있는 그런 그 뭐 이건 콜로세움. 이거는 이제 그 로마의 행정 타운이라고 할 수 있는 프로로마노라는 텐데 이 컨셉은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좀 융합, 조합을 잘 시켜야 된다. 그 그래서 제가 하나 불러 드리면은 대리석과 적벽돌 문화의 교훈. 이 두 가지 사례를 지금은 사진 한 장인데 제가 쓴 칼럼을 찾아보시면은 뭐, 아 거기 있나요? 아, 넣어놨죠. 그럼 이걸로 그냥 보세요. 예, 이 안에 보면은 그 여행기 같으면서도 뭔가 우리가 좀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그러니까 대리석에 너무 몰입해도 안 되고 주식해도 이렇게 이 계란을 갖다 이제 그 나누어서 이렇게 이 좀 분산 투자하는 것처럼 적벽돌에 너무 가도 안 되고. 뭐 잘 조화할 수 있는 절충할 수 있는 능력 같은 것들이 발전의 이 컨셉의 이제 그 주요한 대목이다. 이건 발리 얘기, 발리 얘기. 요즘 발리가 뭘로 바뀌었냐 그러면 원래는 그 이 발리 하면은 그 이 다락논이 유명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유명한 게 있는데 해안이 물론 유명하죠. 해안이 유명하고 저 안에 내륙으로 들어가면 화산이 있어요. 화산이 있는데 화산 밑에 다락논 지대가 있어. 그 우봇이라고 해요. 우봇이라고 하는 데인데, 요게 요즘 그 세계적인 그 디지털 로마드라 그래서 아주 그 이 아이디어 많은 청년들이 그런 데 와서 살면서 일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이 일도 하고 뭐 휴양도 하고 하는 그런 뭐 좀 고품격 이 고산 휴양지 우봇. 이런 것들이 이 슬로우 시티 모델이고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그 많은 그런 그 경쟁력을 갖다 이제 그 이 높인 뭐 그런 그 사례. 예. 그래서 이 발리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해 볼 만한 뭐 좋은 그런 그 이 대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가기 어려운 그 데인데 어딜까요? 이 남미에 있는 이가수 폭포, 이가수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접경에 있는 이가수 폭포라는 데인데 제가 66일간의 세계 일주하면서 배낭여행 스타일로 한번 그 어렵게 찾아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이런 데들도 뭐 되게 관광 잠재력 같은 것들이 이제 뛰어난 뭐 그런 사례죠. 네, 아프리카에 있는 빅토리아 폭포도 이거랑 비슷해요. 그 이거는 뭘까요? 여기 뭐 그 이 어떤 그 분이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바이칼이에요. 바이칼. 바이칼은 우리나라 사람들이랑 똑같이 생긴 사람들이 살아요. 거기 가보면 그러니까
한민족이 거기서부터 이렇게 이동해 왔다라는 것이 이제 그 기본 그 이 정설인데, 바이칼에서 살다가 한 무리는 티벳 쪽으로 가고 한 무리는 한반도 쪽으로 내려오고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이 옮겨간 그런 휴양지를 갖다 어떻게 이제 그 잘 발전시킬 거냐라는 뭐 그런 그 휴양을 단순히 휴양이 아니라 요즘은 뭐 일본 같은 데는 6차 산업이라 그래갖고 농촌 마을을 갖다가 체류형 관광지로 바꾸는 그런 사례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컨셉들도 우리가 이제 그 이 좀 그 이 배워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고, 아까 제가 서울 얘기했죠. 서울이 그 아까 그 이 고가도로가 패스트 시티의 상징이에요. 고가도로는 쌩 달려가는 거 아니에요. 그 쌩 달려가는 그 모델을 좀 너무 좀 속도가 빠르긴 한데 지금 서울시가 뭐예요? 서울시의 슬로우 시티 개념이 고가도로를 뭐예요? 좀 그 없애는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걸 잘 공원이랑 조화시키고 이 그 주민들의 그런 요구와 부합하는 쪽으로 끌어간다라고 얘기하면은 뭐 그렇게 또 예전에는 그게 어려웠는데 요즘 뭐 중앙차로 같은 것들 뭐 생기고 지능형 교통망 생기고 이러면서 많이 이제 그 고가도로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 당장 없으면 불편하긴 하겠죠. 특히 이 승용차 모시는 분들이 불편하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문제일 수 있다라는 거. 요거는 일본 얘기예요. 일본 얘기. 요거는 오사카, 코베, 교토를 제가 일주일간 여행하고 쓴 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그 오사카 여행 정도는 쉽게 가시잖아요. 저는 그냥 전철 타고 다니면서 제가 그 쭉 둘러보고 일본에서 배울 게 뭔가라는 거를. 그래서 어디 여행 가면 제가 꼭 글을 하나 써요. 그 어디 평가를 가도 써요. 그래서 다음번에 부평을 가지고 하나 쓸까 해요. 그 오늘 제가 강의한 내용들에서 에키스만 쫙 모아갖고 부평의 도시재생 전략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부평만 쓰면은 이게 너무 특별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글을 쓰는 패턴은 뭐냐면 짝을 지었어요. 아까 영월과 단양을 이렇게 짝짓기 한 것처럼 제가 이 부평을 갖다 짝짓기해서 쓸 거는 광명이랑 이렇게 짝짓기해서 쓸 것 같아요. 그래서 광명이랑 부평을 비교해가면서 이 그런 그 이 수도권 그 자동차 도시의 그런 그 재생 전략 같은 것들을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 저보다 여러분이 쓰면 더 잘 쓸 것 같으니까 여러분이 먼저 쓰세요. 그 인천에 있는 그런 그 신문의 광명과 그 부평을 비교해서 한번 이렇게 좀 그 컨셉을 찾으면 그런 과정에서 뭔가 새로운 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만 보면 안 돼요. 쫙 이렇게 적절히 비교하면서. 그리고 뭐 좀 직접 비교는 어렵겠지만 뮌헨, 뭐 디트로이트 이런 것들도 뭐 이렇게 비교 대상이. 그리고 뭐 이런 그 외국의 사례들 같은 것들도 우리가 이제 그 뭐 이 가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일본식 낙골묘예요. 일본은 다 낙골묘로 이렇게 하는데 제가 놀란 게 뭐냐면 우리는 그래도 낙골묘 하면은 집안 정도만 하는데 일본은 무슨 항공자위대 낙골묘도 있고 단체의 낙골묘가 그렇게 많아요. 로켓으로 된 낙골묘도 있고 그런데 이게 뭐 그 이 뭐 해군 뭐 그 뭐 그 자위대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되게 크게 크게 이렇게 집단화된 그런 무덤 문화 같은 것들, 무덤 이 사람들은 죽어서도 같이 이렇게 그 직장 동료끼리 있는 그런 그 아주 특이한 그런 사례를 갖다 이제 그 예,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어디냐면 적어두세요. 고야산. 이게 오사카에서 전철 타고 갈 수 있는 데인데 이 글을 읽어보면 저도 그냥 우연히 가봤어요. 하루 시간이 남길래 전철 자유 패스를 끊어갖고 뭐 그냥 무료니까 그냥 한번 가보자 하고 가봤는데 여기가 그 낙골묘 단지예요. 가장 일본에서 묘지로 이제 좋은 그런 그 명당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낙골묘 단지를 일본은 다 불교잖아요. 그 절에서 이런 낙골묘를 관리하거든요. 그 낙골묘 있는 데들은 주로 절 옆에 있어요. 그래서 이 절에서 하는데 이 절들이 이 낙골묘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템플 스테이의 또 그 이 명소로 여기를 또 꾸몄어요. 그러니까 이 낙골묘를 관광 템플 스테이의 명소로 또 그 이 만든 아주 역발상의 그런 그다음에 요거는 교토에 있는 그런 그 이 기온이라는 그런 도시인데 기생골목이 기생골목 그러니까 게이샤라고 얘기하죠. 게이샤의 추억이라는 그 기생 영화가 있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생 문화도 약간 좀 그 이 게이샤랑 좀 비슷한 그런 측면이 있는데 요 이 그 이 전통
기생골목 같은 것들도 다 뭐 이렇게 보존해 갖고 관광의 그런 수단 같은 걸로 이제 그 써먹고 있어요. 그 아까 얘기했던 독일에 뭐예요? 요 뮌헨의 그 이 BMW 얘기했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뭐 공원. 그러니까 이 정말 유능한 자동차 그 메이커의 그런 브랜치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공원처럼 만들어야 돼요, 부평을. 그래야지만 뭐 그 GM 본사 사람들이 나는 인천 갈래 뭐 이렇게 그 나온다라는 얘기는 이 독일의 사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제 알 수 있어요. 독일은 도시가 뭐 우리처럼 수도권만 그냥 다 몰리는 게 아니라 지역별로 이렇게 딱 특화된 그런 도시들이 이제 그 많이 있어요. 뭐 울산 같은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그 요즘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울산은 요즘 뭐 그 수소 도시 하겠다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러면 현대 자동차가 수소차로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수소, 고품격 수소 도시로 가겠다. 그러니까 수소 자동차의 메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하고 있는데 뭐 여기도 좀 뭐가 좀 그 비슷한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죠. 아까 얘기했던 그 부산에 가면 아미동 비석 문화 마을이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꼭 한번 가보세요. 그 좀 전에 봤던 낙골묘가 조그만 그런 그 집으로 탈바꿈한 그런 현장. 그 다음에 이제 뭐 감천 문화마을, 보수동 책발 골목 뭐 이런 게 부산의 그런 그 이 그 도시 기행을 갖다 할 수 있는. 요즘 김영철 씨가 이렇게 동네 탐방하는 거 괜찮겠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거 좀 따라하세요. 그 이 걸어 다니시면서 그 동네마다 이렇게 한 번씩 돌아다니는. 그리고 그거를 넓혀 갖고 이제 일본 도시들, 뭐 중국 도시들 이런 식으로 그냥 패키지 따라다니지 마시고 가서 걷다 오겠다라는 그런 그 걸로 다니면은 새로운 뭔가를 찾아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저도 이렇게 막 걷다 보면 물집은 생기지만 그래도 얻는 게 한두 가지씩 있어요. 제가 싱가포르 처음 가보고 혼자서 가갖고 혼자서 걸어 다녔는데 물집이 두 개나 생겼어요. 너무 멋있는 게 많아갖고 열심히 그 보고. 그래갖고 제가 그 아까 싱가포르에 매료가 돼갖고 그 힘든 그 책 한 400페이지짜리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제가 번역해서 쓴 책이 그 역동적 거버넌스라는 거예요. 그 싱가포르 사례가 우수해서 우리나라 공무원들한테도 좀 소개하고 싶다라는 뭐 그런 취지로 그 번역한 책이었어요. 예, 영국. 그 싱가포르의 원래 모델이 영국인데 영국의 그 제가 바스라는 도시, 바스가 베스 뭐 목욕탕 도시거든요. 로마 시대 목욕탕이 있던 휴양 도시인데 영국의 부자들이 낙창해서 사는 도시예요. 그 빅토리아 시대 19세기 후반 돈 번 영국 사람들이 다 보여요. 런던은 스모그 미세먼지가 많으니까 약간 떨어져 있는 외곽에 휴양 도시로 갔는데 그게 이제 바스라는 도시예요. 그 되게 가보면은 부자들이 전화서 멋진 집이라든가 이런 건축물 같은 것들이 많고 아주 그 영화에 그 이 장발장이라는 영화도 여기서 찍었어요. 그 여기에 석조다리 그 이런 데서 이제 그 찍고 했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에비라고 해갖고 큰 사원이에요. 그 이 영국 성공의 사원의 그런 그 큰 건데 여기 가서 행정 조직들을 봤는데 무슨 시내를 이렇게 걸어가는데 우연히 발견했어요. 뭐 원스톱샵이라고 이렇게 큰 간판이 있어서 제가 들어봤는데 무슨 쇼핑센터인가 하고 들어갔더니 시청 통합민원실이에요. 근데 통합민원실인데 공무원들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게 역발상인데 공무원, 구청,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자원봉사단체 온갖 공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조직들은 다 보여요. 한 군데 몰아서 통합적인 그런 그 민원 처리를 해주는 그래서 말 그대로 원스톱샵 한 번 와서 통합민원 처리가 가능하게 하는 이걸 벤치마킹한 게 우리나라의 주민센터예요. 거기 와갖고 뭐 복지 상담도 받고 뭣도 하고 뭐 한다 그러는데 아직까지는 좀 그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원스톱샵 같은 것들도 이제 우리가 좀 그 봐야 될 것 같고. 이거는 보스턴에 있는 도서관인데 뭐 도서관이 가장 번화가에 있어요. 그리고 이 도서관 자체가 뭐예요? 일종의 문화센터의 기능을 하고 있고 도서관이 카페 같아요. 여기 보면 도서관의 그 이 스타벅스 수준이에요. 그 커피 한 잔 떼들고 앉아갖고 길거리에 이 반대편에 있는 게 애플 스토어거든요. 이 반대편에 그런 거 지나다니는 거 보면서 뭐 그 하루를 갖다 보낼 수 있는 그래서 뭐 그 이 지역 문화의 그런 그 우리가 문화 서비스가 좀 약한데 그런 것들을 도서관으로 그것도 카페 같은 도서관으로 좀 그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까 스위스 지방 분권의 모델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스위스 하면은 이제 직접 민주주의의 스타일의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데 여기가 그 스위스 수도예요. 스위스 수도 베른이라는 데인데 그 김정은이 유학했던 그러니까 세계의 로얄 패밀리 자제들이 다 와서 유학할 정도로 제가 여태까지 본 도시의 풍경 중에 가장 멋있는 데가 베른이었던 것 같아요. 이 여기 봐도 이 그 이 물, 이 빙하 물이 일단 수량이 많고 여기 지금 사진으로는 잘 안 보이는데 여기 둥둥 떠내려가는 애들,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놀이라면서 이렇게 쭉 돌아요. 이렇게 우리 이 하얘 마을처럼 이렇게 둥그렇게 있어갖고 그리고 주변에는 이 오래된 그런 그 빨간 그 지붕 건물들이 정말 도시를 멋있게 그리고 이게 언덕으로 이렇게 쫙 돼 있어갖고 이 그냥 자동방으로 아파트예요. 그 테라스 스타일로 이렇게 쫙 연결이 돼 있는. 그래서 뭐 요즘 우리나라도 테라스형 아파트가 뜬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전망 좋은데. 예, 그래서 그런 것이 되겠고. 요거랑 또 똑같이 이렇게 물길로 그 멋있는 데가 베네치아라는 뭐 이 베네치아라는 데도 이제 뭐 유명한 그런 도시국가 모델이죠. 그래서 이런 데들도 우리가 좀 그 도시를 가꿔서 성공한 사례다.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온다고 주민들이 데모한다 그러잖아요. 우리 못 살겠다고 물가도 많이 오르고 뭐 교통도 번잡해지고 관광객이 너무 와서 냄새도 나. 그렇죠. 여기 그 하수 시스템이 뭐 잘 만들어져야 되는데 뭐 이게 운하 성격이 있어갖고 하수 여러분 그 아파트에 비 많이 오고 그러면 역류 하잖아요. 이렇게 이 그런 조수간만 그런 것 때문에 역류 문제 같은 것들이 생기면은 냄새가 나겠죠. 그 다음에 더치페이 나라 네덜란드를 더치페이 나라라고 얘기하는데 뭐 되게 그 친환경적이고 이제 그 생태를 갖다 이제 잘 가꿔서 성공한 그런 이것도 유튜브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 그러면은 유튜브에 그 네덜란드의 그 항만 도시 하면은 이 더치 이 그의 그런 그 유명한 항만 도시들 사례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 되게 유명한 그런 이 화면 같은 것들을 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들도 이제 그리고 여기는 남미의 그런 고산 도시. 남미는 이게 적도에 있지만은 적도는 되게 덥고 습한데 그나마 농사를 짓고 하려면은 적도에선 잘 안 된다 그랬죠. 비도 오고. 그리고 남미의 고도가 낮은 데는 사막화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막화돼 있고 오히려 고도가 좀 높아져야지 구름이 가다 걸려갖고 비도 오고 농사를 질 수 있는 2, 3천 메터의 고산지대에서 사람들이 사는데 그래서 남미의 뭐 잉카 문명 같은 것들이 다 고산에 있잖아요. 고산에는 비가 오는데 저지대에는 비가 안 와요. 그 저지대는 다 사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산 문명이 발전했는데 이 페루에서 버스 타고 한 12시간 가면은 볼리비아의 수도 라파즈라는 데를 가게 되는데 이거는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수도예요. 3,800m. 3,800m. 거의 어지러워요. 처음 가면은. 그러니까 좀 적응하고 가야지 이 비행기 타고 박 내리면 정말 어지러워서 약 먹어야 돼요. 이 뽀카잎을 씹어 먹거나 아니면 약을 먹으라고. 이 티벳 뭐처럼 이렇게 높아서 그런데 여기 지금 제가 이거 찍은 사진인데 이게 다 달 동네예요. 여기 요 밑에는 3,700m는 부자들이 살고 3,800, 3,900m는 못 사는 사람들이 살아요. 그래서 이거를 빙그르르 돌아가고 출퇴근하는데 예전에 2시간씩 걸렸대요. 높은 데서 아래로 일하러 오는데 그렇게 밀렸는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교통수단을 갖다가 개발을 했는데 그게 뭐예요? 케이블카예요. 케이블카를 교통수단으로 이제 해서 이런 고산지대에 맞게끔 이렇게 창의적인 그런 대응을 하고 있는 그 예전에 박원순 시장이 그거 하기 위해서 서울에도 케이블카 교통망을 한다는데 뭐 그것까지 우리는 뭐 케이블카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남미의 볼리비아라든가 그 다음에 콜롬비아 같은 데도 케이블카가 되게 많아요. 그거는 관광과 이런 것들을 겸한 목적이고 그래서 이런 케이블카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주로 어디에 있습니까? 그건 뒤에 이제 나오지만 사천이라든가 통영이라든가 목포라든가 이런 데 케이블카 부산에 이제 만들어지고 이거는 탱고의 나라 아르헨티나예요. 아르헨티나는 우리가 안 좋은 걸로만 많이 이제 생각을 하는데 한때 되게 잘 살았던 나라고
창의적인 걸로 이제 꽃을 이 꽃잎이 내려갔다가 접혔다가 이렇게 하는 그런 그 창의적인 조형물 이런 것들이 이제 별거 아니지만 창의적인 아이디어 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서 이제 창의적인 인물들도 이제 그 많이 그 나오고 그런 거죠. 뭐 그 이 요 밑에는 지금 그 주상복합 건물들이 많이 있는데 요 옆에 항만 기계들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그 이 항구 예전에 있었던 항구들이 뭐 선박이 대형화되기 이전에 지은 항구다 보니까 항만이 좁다 보니까 이게 뭐 만들어 놨는데 뭐 그 거의 무용지물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주상복합지구로 재개발한 뭐 그런 그 사례다. 그래서 창의적인 게 중요하다. 그리고 요거는 탱고. 이 그 쿠바 사람들은 살사라고 하죠. 살사. 이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탱고. 프랑스에서 이제 그 춤을 수입해다가 뭐 이렇게 좀 개량한 탱고의 나라가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그 지방자치라는 것이 이제 그 이 우리 지역을 잘 살게 하는 건데 잘 살게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나름대로 자율성이 있어야 돼요. 자치분권이 토대가 돼야 되고 그리고 지금 우수 사례들에서 본 것처럼 창의적이고 좀 신중하고 그 다음에 뭐 그 여러 가지 사례들을 갖다 폭넓게 학습하는 그런 식으로 자치단체를 운영해야지 그 발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여러분들도 앞으로 국내외 유사, 우수 사례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우리의 대안을 모색하시는 뭐 그런 자극제의 역할을 제가 오늘 했다. 그리고 뭐 오늘 이렇게 매치시키는 얘기 많이 했죠. 그래서 그 도시들을 갖다 이제 그 이렇게 매치시켜가면서 좀 그 정밀 비교하면서 뭔가 새로운 아 이거 뭐 비교해보니까 우리는 왜 이런 거 없어요 하고 건의도 하고 이런 식으로 가시면 좋겠다라는 뭐 말씀을 드리면서 뭐 질문 받고 뭐하고 하기에는 좀 시간이 너무 지난 것 같아서 그 강의는 마치고 뭐 개인적으로 필요하신 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좀 그 뭐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